한 곡. 오케이. 김주의 신작. 안녕하세요. 와, 야,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저기 뭐, 아, 댓글 쭈쭈쭈 올라오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키님 네. 오늘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진행, 아, 잘 할 말 잃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오키님 너무 귀엽죠? 네, always. 네, always.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비행기 안에 있어요. 아, 지금 비행기 안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거 뭐 댓글도 못 달고 그러고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행기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행기 안에 있어요. 자고 있겠지 뭐. 자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비행기를 14시간 동안 타니까. 저는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일하고 있어요? 네,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댓글창에 저기 오키 저거 저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저거 오키. 저예요. 없는 거 아니야, 막? 아니야, 있어, 있어. 알았어요. 올 거야. 난 한국이니까. 그래요. 뭐 제가 뭐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으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써봐요. 아마도 못 올 것 같아요. 에이, 노력도 안 하네, 노력도 안 해. 자, 오늘 여러분 저희가 소개할 거는 조금 묵직한 게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소개할게요. 앞머리가.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게임은. 짠. 궁금했다. 미지의 행성. 미지의 행성. 미지의 행성. 두루루루루루루. 궁금했어. 이 친구. 미지의 행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와 잠깐만. 아, 무슨 이게 막 이거 트레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죠.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렇군. 자, 요게 이제 미지 행성이라고 해서 행성을 테라포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기 좋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많은 점수를 뭐 먹으면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렇군. 자, 그 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생각할 게 많아. 아. 규칙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아, 그런 게임 재밌지. 그래서, 그리고 요게 지금은 아예 기본 기업으로 해놨거든요. 기본 기업의 기본 행성. 근데 요거를 뒤집으면 이제 비대칭이 나와요. 그런 거 좋아. 그래서. 네. 그렇다. 아,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게임은 여기 있는 아주 간단해요. 자기 이제 요거 이게 선이거든요. 사령관. 네. 사령관이 되는 건데 돌아가면서 사령관이 이걸 선택합니다. 자, 얘를 뭐 요 방향으로 할지 뭐 어느 방향으로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각자 자기 이제 요 화살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그거를 여기서 놓습니다. 내 거에 놔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런 식으로 자, 놓는 건데 자, 조건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끄트머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 그럼 나 잘 놓은 거네. 잘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잘 놨어요. 끄트머리 시작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냐 이런 게 삐져나갈 수 없어. 아, 그치, 그치. 그리고 딴 거 위에 싸울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응당 그렇게 놔야 될 만한 규칙대로 놓는 거고요. 네. 같은 지형에 꼭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지형으로 연결돼도 있네. 그런 상관없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데다가 이제 놨다. 그럼 얘 부셔져요. 얘가 나중에 회수를 하면은 하나 1점씩 주는 애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남겨놓는 게 좋다는 거죠? 남겨놨다가 내가 얘를 회수하는 게 좋아요. 회수하는 액션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다예요. 아, 그래요? 네, 게임은 간단하네. 이게 답니다. 자, 근데 이제 내려놓으면 여기 방금 내려놓은 요 그 아이콘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각 저마다 그 두 개의 아이콘이 그 액션이 활성화가 돼요. 자, 그래서 얘 한 번, 얘 한 번 활성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거 처리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걔네들이 각각 어떠한 그런 이제 액션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자원인데 자원이 트랙에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명. 요거는 문명이죠. 문명이 이렇게 올라간다. 어. 올리는 겁니다. 어. 여기 물이 있었다. 물을 올리는 거예요. 어. 다만 물은 물 어. 여기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물은 물이 있는 곳에 놔야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놨다. 그럼 안 올라가겠네. 그럼 안 올라가고 요 물칸이 요 물칸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물칸 하나라도 겹치면 돼. 이런 식으로. 아. 여기도 물이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하나라도 아. 겹치면 요 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와, 이거 생각 많이 해야겠다. 안 겹치면 못 얻는다. 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물도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네. 자, 식물도 뭐 식물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로버도 올릴 수가 있어요. 기술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좀 특징들이 있는 게 중간에 뭔가 있어요. 아이콘이 있어.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거다. 이건 점수예요, 점수. 점수다. 점수. 여기를 지나 있거나 여기 지나가면은 게임 끝나고 1점을 주는 거예요. 네. 여기를 지나면 이 게임 끝나고 이틀에게서는 2점을 받는 거죠. 아, 지나가야 돼요? 어. 서 있으면 안 돼요? 서 있어도 되고. 아, 서 있어도 오케이. 2점이고 지나가도 2점.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보면 요런 게 있죠, 요런 거. 어. 자, 요게 이제 1, 2, 3, 4번이 있어요. 이게 그렇네. 문명 카드가 있어요. 에이. 문명 카드가, 자. 여기 있구만. 예,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문명 카드가 4장이 있는데, 1, 2, 3, 4 단계에 문명 카드가 으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요. 아, 1단계 막 이걸 싹 다 봐. 싹 다 보고, 그 중에 하나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는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오케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괜찮아. 그렇죠. 봐도 모르겠지. 그리고 기억도 네. 못해. 왜 이렇게 비참해지지? 지금 내 눈에 고이는 건 땀인가 눈물인가? 네. 그리고 여기 카메라 여기 온 김에 요거까지 조금 알려드리면 요거는 네. 이제 게임 끝나고 점수 이제 공동 목표거든요. 그래서 요런 목표들을 달성하면 오케이. 이제 제일 많이 그 1등 한 사람은 5점, 2등은 이제 2점을 받는다. 오케이. 나는 뭐 그런 거예요. 네. 아, 1등만 5점을 받는데 동률이면 2점을 받는다. 오케이. 네,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니? 요거까지 했죠. 요 트랙까지 했고. 자, 여기 요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른 원하는 아무 트랙 올려라.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식물. 식물에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초록색. 초록색. 요거 뭐냐면 식물 타일을 하나 받는 겁니다. 하나 채우기. 그렇죠. 요런 걸 바로 이제 자기 맵 아무 데나 놔요.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뭔가 아주 애매한 데다가 탁 놔가지고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여기 로버. 로버는 로버는 아이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로버에는 요런 로버 모양 아이콘이 있고 요런 이제 숫자가 있는데 로버 모양 아이콘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로버 중 하나를 출력시키는 거예요. 오. 출력시키는데 어디다가 놓냐? 내가 이번에 놓은 타일 중에 아무 칸에 나가 놔요. 그게 이제 로버의 보상입니다. 딱 두 개 있어요. 나 이게 각자 두 개 있으면 로버 개수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 있잖아요. 1은 뭐냐면 로버를 한 칸 움직이는 거예요. 전후좌우로 한 칸. 아. 자, 좀 올라가면 세 칸, 네 칸 쪽으로 있거든요. 예, 뭐 두 칸이면은 전후자로 두 칸. 여기 로봇 하나 더 있죠. 뭐 그런 겁니다. 걔는 두 칸 움직이면서 로봇도 하나. 로봇 하나 나오면서 이제 뭐 움직이는 게. 만약 로봇이 두 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대를 한 대를 뭐두 칸 움직여도 되고 하나씩 움직여도 되고 뭐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뭐 다른 거랑 다 비슷한데 레벨 1, 2, 3, 4, 5에 이제 풀리는 기술이 있어요. 스킬. 이런 스킬들이 풀려요. 타일끼리 수집, 수평, 인접해야 하는 규칙을 무시. 오, 타일끼리 수집, 수평, 인접해야 하는군요. 아, 네. 그 아까 대충 말하다 알려드렸는데 타일끼리 이렇게 새로운 타일을 놓을 때 기존 타일에 붙여야 돼요, 무조건. 아~ 붙이면서 인접하는 게 한 칸이라도 있어야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를 무시할 수 있다. 아, 좋다. 그리고 뭐 여기 이런 거 있죠. 획득한 식물 조각을 보관했다가 게임 끝났을 때 행성에 놓을 수 있다. 아, 너무 좋아. 로봇 이동 수치를 획득할 때마다 플러스 1 한 칸씩 더 간다. 좋아, 좋아. 타일 놓기를 통해 물 자원 마커를 올릴 때 두 배로 올린다. 그리고 앞뒤로 운석 충돌 기호를 무시한다. 행성의 운석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운석 충돌 기호가 안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뭐 얘를 놨어요. 얘를 놓으면은 네. 자, 여기에 운석이 떨어지는 거야. 꽝. 꽝! 예. 요게 이제 게임 끝나고 나서 얘가 계속 있으면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얘를 치워야 돼. 아, 치워야 돼. 그걸 치우는 걸 뭐냐? 로버가 해요. 로버가 어떻게 움직여서 운석을 지나갔잖아요. 멈춰도 되고 지나가도 돼. 그럼 지나가는 순간 치워집니다. 치운 건 여기다가 놔요. 세 개 모으는 당 1점씩 받아요. 자, 얘네도 로버가 지나가면은 치웁니다. 치워서 여기다 놔요. 한 개당 1점입니다. 아, 게임 끝나고. 치우는 거구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이 언제 끝나냐 하면요. 누군가가
더 이상 놀 수가 없어. 이번에 내가 여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 뭘 가져와도 놀 수 있으면 무조건 놔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놀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놔야 돼. 근데 못 놔. 내가 이번에 이 두 개의 타일 중에 아무것도 놓을 수 없어. 그러면 그 라운드하고 끝나요. 오케이. 그리고 그 라운드라는 거는 이게 요거 이제 요거 놓고 같이 한 번씩 놓는 게 그 라운드거든요. 에? 그거 하고 그것 차례에서 끝나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를 뭐라도 선택을 하면 거기에 있는 자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도.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어떤 한 트랙에 한 곳에 두 개가 다 나갔어. 아. 두 개가 다 비었어. 그러면 그것도 끝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다. 네. 아, 마지막. 점수 계산. 점수 계산. 점수 계산은 아까 뭐 점수 이런 거 다 얘기했죠? 그래, 이런 것들 다 점수 합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점수가 쭉 적혀 있어요. 이거 쭉 완성하면 2점. 이구만. 그렇죠. 이쪽 쭉 완성하면 3점. 완성하면 여기 완성하면 1점. 1점. 그런 겁니다. 1 2 3 3 3 3 1 1. 그리고 요거 점수까지? 맞아요. 공동 목표 공동 목표 점수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점수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끝. 가보자. 자. 그러면 자. 자. 차르르르르 돌려보고 싶었어. 자, 그러면 뭐 네. 먼저 하세요. 제가 할까요? 로고 치우고. 알았어. 제가 먼저 선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가자. 그러면 가자. 가자. 요번에 요거를 해 볼까? 돌려. 돌려. 요거를 해 볼게요. 아, 뭐야? 왜 저를 그냥. 난 요거 선택할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알았어. 원래 이제 동시에 하면 되잖아. 되긴 하거든요. 예. 이거하고 우리 로봇가 열심히 움직여서 자, 저 한번 해볼게요. 저부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얘는 물에 박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로버를 한 칸 움직이고 올리고 그리고 요 물도 한 칸 올립니다. 로버가 한 칸이 올라가면서 로버가 나왔어요. 요 나온 로버는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오키님은 이렇게 이렇게 놓고 빨간 칸 요거 기술한 칸 하고 저도 로버가 튀쳐나와가지고 로버가 원하는 칸 그리고 이거 맞았다. 운석 맞았어요. 운석 3개당 1점이니까 딱 좋은 위치에 잘 났네요. 근데 여기 바로 여기로 튀어나오지 못하죠 로버요? 네 여기나 여기나 알겠죠? 이쪽으로 가서 치워버리자. 자, 그러면 이제 오키님 턴. 오키님이 사령관을 가져가고 원하는 대로 돌려서 하면 됩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자, 게임 끝 점수 한번 볼게요. 잠깐만, 혹시 우리 게임 끝 점수가 자, 뭐가 있냐면 저건 뭐지? 이거 해보고 싶다. 자, 문명 지형 영역이 제일 많이 연결된 게 더 큰 사람. 문명 지형. 그리고 문명 지형. 그리고 오케이. 식물 자원 기호가 행성에 더 적음. 요게 더 적은 사람이 이기면 적으면 5점. 전기 자원 기호가 행성 가장자리에 더 많음. 전기 자원? 네, 전기 자원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야, 저런 것도 있었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굳이 같은 것끼리 안 붙어 있어도 좋긴 하네. 안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문명 지형 말고는. 그렇죠. 문명 지형 빼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난 그래도 이거 해볼 거야. 네, 그걸 할 거예요. 짠. 마음에 들어. 뭐야? 자, 그러면 요거 한 칸 움직이고 일단은 하나 이렇게 했어요. 운석 하나 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무거나 하나 더 올리래요. 아무거나 하나 올려요. 기술 하나 올리면서 아무거나 하나 올리라는데 이런 것들 이 카드 있잖아요. 문명 카드들은 좋은 거죠? 문명 카드들은 좋은 거냐고? 좋은 거죠. 그러면 문명을 가져와 보도록 해볼까 이따가?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거 중인데 뭐 이런 걸 줬어? 왜? 안 좋아요? 안 좋은데요? 문명이 많이 붙어있으면 좋아. 좋구나. 5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럼 문명을 일단 그거 가져갈게요. 네. 자, 요거를 가져가서 요렇게 놔볼게요.
잘 났네. 자, 그러면 식물 하나 올라가고 문명이 하나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해볼까? 어? 요 어디 갔어? 없어졌어. 어디 갔지? 뭐 못 찾아요? 요거 해볼까, 요거. 뭔데, 뭔데? 이거? 아, 전기, 전기? 네. 아, 그럼 나는 요거를 가져가서 자, 아 얘네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좀 작은 애들이고 바깥에 맞아요. 있는 애들 바깥에 있는 애들 큰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좋나? 작은 게? 글쎄요. 근데 이게 큰 게 좋을 때가 있고 작은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놓고 전기도 한 칸을 아 전기에 대한 걸 말씀 안 드렸네. 맞아, 전기에 대한 걸. 자, 전기는 뭐냐면 전기는 일단 어떤 자원을 주면 자기랑 붙어 있는 애에 얘를 하나를 줘요. 그러니까 얘는 요건 하나 붙여지고 그리고 전기를 놨을 때 예를 들어 전기가 뭐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고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고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놨어. 그러면 전기 영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 영역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더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물을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요걸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영역이 있는 걸 가져가면은 좋다. 원래 이거 하나 먹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것도 이거 하나 먹어? 먹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거 먹고.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그런 걸 왜 이제 말해주냐? 자, 그래서 요렇게 놓고 자, 전기가 아니지. 요거 문명을 두 칸, 세 칸 갈게요. 자, 문명은 그럼 문명 카드를 하나 받아요. 자, 문명 카드를 하나 받는데 오호, 요거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자원 마커 두 칸 올리기. 아, 한 개 두 개, 두 칸 올리기? 두 칸 올리기를 해볼게요. 오, 좋겠다. 자, 그걸로 얘를 두 칸을 올리겠습니다. 두 칸을 올리는 순간 매너 모드란 거 모르세요? 참, 그러네. 올리는 순간 얘를 올려요. 그러면은 얘도 또 한 칸을 또 올릴 수 있어. 좋겠다. 자, 그래서 이걸로 또 얘를 올립니다. 그러면 타일끼리 수직 수평 인접해야 하는 규칙을 무시 할 수 있게 됐어요. 끝이에요? 예, 네, 끝입니다. 오케이. 저는 이거 붙일래요. 이거 해서 저도 이거 올리고 그리고 얘 올리면서 기술 올리면서 저도 이제 타일끼리 오호. 인접해야 되는 규칙을 무시할 거예요. 널 무시하겠다. 무시할 거야. 아, 뭐야? 아니에요? 자, 죄송해요. 전기가 다시 아, 지금 댓글창에서 알려줘가지고 그렇죠. 댓글창에서 좀 알려주셔가지고 그치. 전기가 아까 여기 있는 거랑 뭐 여기 붙은 거랑 두 개를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 하나 더 주거나 또는 걸 주거나? 전기 영역에 붙어있는 다른 걸 주거나. 그래, 너무 사기였어. 그래서 저는 요거 한 칸이 덜 올라갑니다. 그래도 여기. 결과는 같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나 이제 나고만 그러면 오케이, 뭐 했어요? 이거 다 했고 이제 저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봐, 이거 봐. 아, 뭐야, 구려. 엄청 구리네. 엄청 구리. 이거를 가져가 볼까? 근데 나는 어차피 이제 그게 필요가 없네. 의미가 없네. 안 붙어 있어도 되잖아. 근데 조금 오. 그래도 예쁘게, 네. 예쁘게 놨네. 그래도 예쁜 게 좋죠, 여러분. 일단은 문명을 한 칸 올리고요. 1점 나중에 얻고요. 그리고 식물을 하나 올리는데 식물 하나 올리면서 아무거나 하나를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식물을 더 올렸어요? 그래. 이거. 문명을 한 칸에서 문명. 레벨 1 중에 1단계 중에 운석 채권 카드 장수. 이게 이 카드 장수? 그 카드가 필요 운석 채권 없어. 카드예요. 싫어. 이거 싫어. 그럼 나는 이거 식물 조각 한 개 획득으로 식물 조각 한 개 획득. 자, 한 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딱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어쩔 수 없네. 아, 킵해 놓고 싶다. 요거 좀 레벨 올리면은 요거 킵해 놓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필요 없는데? 아, 이거 뭔가 약간 캐스케디아처럼 영역
크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 진짜 예쁘게 잘 만들고 싶은데. 아 어쩔 수 없지. 아깝지만 뭐. 없어요.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잘 되잖아요. 어 잠깐만. 맞아요. 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어, 선택을 오케이, 해야 오케이. 돼요. 내가 중에... 돌렸거든. 아, 뭐 그런 것만 주지? 아, 나 이거 안 올렸다, 참. 뭐. 어, 올렸나? 올렸던 것 같아. 이거 올렸잖아. 올렸지. 맞아. 올렸지. 올렸잖아! 올렸어! 미안해. 헷갈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그쵸, 여러분?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올라가면서 식물 이런 데다 놔. 좋지 않은데. 우리 너무 잘한다. 아 식물 우리 이거.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너무 좋지 않아 이거. 아 식물 지금 필요가 없어 내가. 아. 나도 필요 없는데 놨잖아요. 얼른 놓으세요. 아, 필요 없어. 이런 데다 로봇 왜 안 움직였니? 아 로봇 그러니까 움직여야 왜 그랬어? 되는데. 아. 이제 움직일 차례네. 자 로봇. 끝이야? 응. 그렇잖아. 아, 아, 기술 안 움직였어요? 아, 기술 움직였구나. 움직였을걸요? 어, 레벨 1 하고. 네. 자, 이제 한국님. 자, 요 로버를 움직여야 돼, 나는. 로버. 시사해. 로버. 어, 그러고 보니 여기 물 놓는 자리였구나. 어, 나 물 놓아볼까? 여러분, 나 물 놓아볼게요. 어, 자, 마음에 안 들어. 로버부터 해보죠. 아, 씨,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아, 괜찮아. 나에겐. 그래.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데. 아, 떼어놓을 수 있잖아. 어 아니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겠다. 이렇게 넣자. 자 이렇게 해서 자 로버를 올려요. 응. 로버를 하나 올리고 응. 요것도 올려요. 나 이제 식물 에너지 조각 보관했다가 게임 끝났을 때 핸드폰에 놓을 수 있어요. 로버 한 칸 움직여서 응. 이렇게 갑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로버를 덮으면 로버도 터집니다. 로버를 덮으면 로버가 터진다. 타일로 로버를 덮으면. 응. 자 이제는 아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아, 마음에 안 드네. 아, 진짜. 아,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자, 여기다 이렇게 놔서 일단은 물 위에 놨기 때문에 물이 한 칸 움직이고요. 움직이고. 이 전기를 놔서 지금 물 또는 아니면 문명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물. 물을 움직였어요. 네. 자, 다음! 바로 나야. 좋았어. 좋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아니 왜 얘는 자꾸 기술이랑 붙어 있는 거야 로버는? 얘 기술 싫어요? 아니요, 나 좋아해요. 기술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놓는 게 먼저잖아. 아 참고로 요거 해상 용상 떨어진 거 있잖아요. 요 자리는 타일이 없는 걸로 칩니다. 타일이 그러니까 없는 걸로 친다. 그 나중에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이 그 줄에 요거 있는 아, 줄에. 그래서 헐, 얘를 대박. 치워야 돼요. 예. 심각해. 근데 이미 키웠잖아. 그냥 한 소리지. 자, 아 얘가 딱 비켜줘야 되는데. 아 마음에 안 드네. 자, 이거 가져갔고요. 아 멀리 있으면 싫은데.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나 나중에 식물 얻으니까 괜찮겠다. 그쵸? 얘를 이렇게 놔서 자 일단 운석이 하나 이렇게 구구강강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술 한 칸 움직이고 로봇 한 칸 움직입니다. 헐 왜? 우와 망한 것 같아. 왜? 일단은 이렇게 로봇 뭐, 움직여가지고 요 친구 어. 아 네 아니야 이게 오케이 한 턴 더 필요하구나. 오케이 고! 고! 항우님 골랐어요? 나 안 골랐나? 안 골랐다. 지금 내가 선이었잖아. 아, 안 골랐네. 뭐 하고 있었어? 어, 안 골랐어. 고를게요. 장고할 거야? 장고라니. 아, 끝났어요? 잠깐만, 아, 이거. 장고하는 거야, 지금? 어?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아, 그걸 냅다 이어버리네. 이리 와. 어, 나 끊기 직전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하나 올라가고. 요거 하나 올라가요. 망했다, 망했어. 왜 망해? 얘 포기해. 포기. 빠른 포기. 자. 자, 가. 가. 빨리. 빨리. 자, 요거 하자. 아,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 더 내려가자. 뭐야? 이거 가자.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좋네. 이거 해야지. 아 뭐야? 이거 했다. 그대로 한다며. 됐어. 저 어이없어. 자, 저 이거 가져가서.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로버가 움직이면서 주워가요? 아니면 멈춰야 돼요? 움직이면서 주워가요. 아 움직이면서 네. 주워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대박 사건. 자, 그래서 전기 하나, 물만 두 개 가는구나. 물만 두 개 가요. 네. 물 두 개 가서 아무거나 하나 올리기가 나와가지고 뭘 올릴까? 로버. 짠. 내 차례. 네. 저 이거 선택했어요. 저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서 또 행성이 운석이 운석 많이 모으네. 와, 운석 줄줄이 모으네. 저는 야, 일단은 기술을 한 칸 올려요. 저는 앞으로 식물 조각 보관했다가 놓을 수 있고 요거 한 칸 하면서 두 칸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와. 아, 원, 투 하면서 운석을 뭐 엄청 모았네. 이렇게. 아, 그래봤자 이렇게 해서 1점이네. 자,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끝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점수를 쭉쭉쭉 내갖고 얻으면 되고요. 뭐 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1점, 1점. 여기서 1점 이렇게 2점을 받았고 2, 여기서 1점, 3, 4, 4, 4점 4점을 받았고 4점밖에 없어? 여기서 1점, 1점이 더 있어서 5, 6, 6점 7점 7점을 받았어요. 7점 많이 받았네. 그렇네. 저는 뭐 얼마 안 돼요. 1, 2, 3, 4, 5, 6. 6. 6점. 그리고 요거. 그리고 여기에 한국님이 5점 받아서 요거 제일 많은 거 제가 5점 받았죠. 5점 받고 이거 또 하나 그거는 오키님이 5점을 받아요. 그럼 나 12점. 예. 이건 한국님. 그렇죠. 그러면 제가 16점인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재밌다. 재밌죠? 저 이런 퍼즐 게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제 조금 밋밋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본 게임은 뒷면에. 아, 이거 있다. 그거 다 다른 거? 예, 다 달라요. 우와! 다 달라. 이게 그리고 그 각자 개성이 되게 있어요. 타르타로스. 여기는 뭐 여기 여기를 걸쳐서 못 놓는다. 뭐 그런 특징이 있고. 아, 갈라져 있는 거구나. 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용암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런 가이아가 있는데, 요 가이아를 안 가리면 게임 끝나고 2점. 준다. 근데 대신 안 가리면 그 대신 여기는 아무 타일이 없는 걸로 치는 거니까 요 점수는 못 받는 거죠. 그렇네.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개의 그 오케이. 행성과 기업이 있다. 와, 짱이다. 기업도 달라요, 기업도. 이거 재밌다. 이것도 다 달라. 응? 오키니 거 보여줘. 오키니 거 봐봐. 아, 이것도 뒤집는 거야? 이것도 뒷면에 봐봐요. 오키니는 뒷면에 막 이런 식으로 중국어. 이런 식으로 막 이 물을 헐!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고 물이 여기 있으면 얘를 건너뛰어서 갈 수 있고 막 이런 식이라서 되게 그런 거를 잘 이용하면은 얘네를 빨리빨리 넣을 수 있다. 대박이다. 그렇구나, 여러분.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게임은 자, 미지의 행성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빠잉.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은 짜잔 웨더 머신입니다. 웨더 머신 빗달라셀다 제일 위에 있는 이아노토 선생님의 맞아요. 웨더 머신이고요. 사실 이거는 신작은 아니에요. 그래요? 나온 거는 꽤 나왔게 됐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온 거라고요? 아닌가? 올해에 나왔나? 우와,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역시 이완 오돌 선생님의 우와! 아트워크는 엄청나죠. 아니 컴포넌트도 너무 이뻐. 너무 우와, 예쁘죠? 너무 이쁜데? 사실 판이 겁나 크네. 자, 응? 뭐가 커? 판이 겁나 크다. 판이 겁나 크죠. 자, 요거는 요 라티스라는 이제 교수님의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라티스 교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웨더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지? 기상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비를 내리고 싶으면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야. 근데 문제는 그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해. 그래서 만들 거면 똑바로 만들지. 그래서 그게 지구의 멸망을 가져다 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은 지구에 이제 엄청난 이상 기후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큰일 났어.
그러게 큰일 났네. 지구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우리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하면서 막 살 길을 찾아보는데 아. 살 길이 없어. 결국 이 웨더 머신을 완성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의 집단지성으로다가 완성을 시켜.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웨더 머신을 만드는 거야. 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수들로 이제 조수들이잖아요. 조수들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냥. 여긴 정부도 막 연구를 해. 그리고 여기 우리 연구실이야. 그리고 여기는 R&D를 막 해, 다른 회사들이. 그만 그래서 막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어쨌든 만들자.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여기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사람이 승리. 오케이. 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요. 라운드 단위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라운드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요거대로 하면 돼. 어디? 자, 여기. 자, 일단 A 단계. 아. A 단계로 이제 요 순서대로 선이다. 선을 진행을 해라. 주황색 먼저 뭐 하고 노란색 다음에 뭐 하고. 그렇게 해라. 그게 A 단계. 자, 그다음에 B 단계. 왜 뭐 그거 먹고 싶어요? 귀여워. 아니, 귀여워. 귀여워. 달달한 거 땡겨 갑자기. 배고파요? 아니요. 배는 안 고픈데. 당 떨어져. 그런 저런 멘토스 같은 거? 그거라도. 가를 쳐진가 싶고. 자. 너무 귀엽다, 미플이. 귀엽죠. 이렇게 귀여워요. 자, 그래서 턴을 해. 아, 어디 갔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 버렸어. 자, 요 차례 순서. 초점 잡아. 정신 차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래서 턴 순서 내 턴 하고 긴 턴 하면 돼요.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제 실험. 이게 기계가 잘 돌아가는 실험을 해요. 뭐 그거 단계는 이따가 하면서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턴 오더를 바꿔요. 턴 오더를 우리가 내가 턴 오더를 내가 사겠다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바꿔요. 그리고 만약에 라티스 박사가 여기 와 있으면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합니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라운드 한 라운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자기 차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기 차례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 뭐가 이제 막 놓일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놓이면은 얘네들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음흠. 여기에 이제 목표 타일을 하나를 놓거나 또는 이미 놓여 있는 목표 타일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타일을 놓는 거는 놓을 때는 요 밑에 있는 거를 보상을 바로 받아요. 톱니바퀴 아무 톱니바퀴나 아무 뭐 기둥을 받거나 이런 거 받고 얘를 뒤집을 때는 요 색깔, 파란색 색깔의 이제 요 트랙이 있거든요. 아, 트랙? 요 파란색이면 파란색 트랙. 요 트랙의 보상을 받습니다. 아. 보상을 받는 거는 약간 트랙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 트랙에 해당하는 자기 트랙에 자기 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요거 밑에 있는 거를 다 받는 거고, 네. 얘는, 얘도 이 밑에 있는 거 다 받는 건가? 그리고 숫자는 점수인가? 점수. 아. 얘는 게임 끝나고 이렇게 점수를 받는다는 거고요. 얘는 얘 밑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받는 거예요. 제일 골라서 받는 거고.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보상을 받고 일단 이거를 여기 있는 걸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돼 있잖아요. 플러스 3 돼 있으면은 둘 중에서 아무 트랙에 하나를 보상을 추가로 받는데 플러스 3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얘를 마치 하나 둘 셋 세 칸 더 있는 것처럼 해서 여기 있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게 요 가운데 거예요. 가운데 거 좋다. 근데 가운데 거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양옆에 거를 어느 정도 가 있어야 또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 요 세트는 9개씩 있는데,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 이제 요 자체도 일단 올려놓고 나면은 얘도 점수를 주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정보 타일을 5개 이상 가져왔다면 5점을 준다. 뭐 그런 식으로. 뭘 어쨌든 달성하면 5점을 줘요.
뭐 요런 것들은 뭐 이거를 뭐 몇 뭐냐? 어쨌든 여기 얘네들 아 이거 요 여기서 여기를 여섯 개를 채웠으면은 아~ 또 점수를 준다. 오케이. 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게 자기 제일 처음 단계 하는 거예요. 요 1단계 때. 네. 예, 요거를 먼저 하는 거고. 음흠. 자,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자, 말을 움직입니다. 말 너무 귀여운데. 말 귀엽죠? 자, 말이 여기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와.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영역. 이제 뭔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곳. 네. 자, 여기가 정부. 정부 영역. 두 번째 여기는 우리 연구소. 여기는 R&D 영역. 자, 요렇게 네 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자, 움직일 때는 반드시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 자, 만약에 정부로 갔다. 정부로 이렇게 갔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 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3인부터는 세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가운데 여기를 가야 되고 또는 여기 없으면 여기 가야 되고 뭐 그런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남는 칸 아무데로나 가도 돼요. 자, 칸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 보는 여기 액션이 있고 이 액션이 있는데 여기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나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누군가의 말이 앞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말 개수만큼 보상을 더 받습니다. 오. 여기는 요 뭐냐 이 뭐지? 플라스크. 플라스크를 올려줘요. 자, 요게 자원들인데 여기 보면은 요 박스 자원, 요 정부, 플라스크 뭐 요런 자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조커 자원이고요. 네. 얘를 쓰면 아무거나 하나를 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이에 있어요? 왜? 잘못 놓은 거죠? 잘못 놓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일단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라티브가 라티브 이제 박사 박사가 뭐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가 이런 데 있으면은 있는데 내가 들어갔다. 그럼 조커를 하나 받아요. 박사가 왼쪽에 있으면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런 게 각각 다 똑같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은 자, 여기는 만약에 내가 여기를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당 아무 자원이 하나를 더 써야 돼요. 여기 들어올 때는. 그리고 라티브가 만약에 여기 있는 내가 이리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또 아무 자원 하나 조커를 하나 올려줍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번 행동 칸이 있는데 1번 행동 칸에서는 뭘 할 수 있냐? 자, 여기 또 다 여기 돼 있죠. 내가 선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자나의 박스를 하나 내고 선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선을 할 거야.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제 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로봇을 만들면 박스가 뭐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로봇마다 박스 드는 게 이제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박스 하나, 여기 박스 두 개. 여기도 박스 두 개인데 여긴 조건이 앞에 있는 여섯 개를 다 풀었어야 얘네들을 가져올 수 있고 오케이. 여기는 박스 세 개인데 얘네까지 다 풀어서 아홉 개를 다 풀었어야 얘네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면 즉시 이런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냐 생산 단계가 있는데 생산 단계 때 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얘네들은 빨리 빼는 게 좋아요. 네. 네, 로봇을 이렇게 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봇 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한꺼번에 많이 꺼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 행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상자 하나 내고 이거 하나 로봇 자리 하나 가져오기? 맞아요. 근데 여기. 뭔가 색깔이 의미가 있나요? 색깔이 의미가 있어요. 자,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로 이제 가면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움직여야 돼. 하나를 처음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샀어. 네.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요런 데다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데 연결할 때는 색깔이 맞아야 돼. 아. 안 맞아도 되긴 하거든요. 네. 안 맞아도 되는데, 안 맞으면 여기다 뭘 못 놓습니다. 아.
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걸 원통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색깔의 원통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데는 아무 원통이나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완성하자마자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것도 내가 사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네, 이것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다. 네.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이네. 네, 박스가 많이 돼요. 물자가 많이 들어요. 자, 여기로 가면은,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것들을, 여기도 이걸 살 수 있어요. 자, 박스 하나 내고 산다. 박스 하나 내고 사. 뭐 더 사고 싶어? 그럼 박스를, 여기서부터는 박스 두 개짜리예요. 박스 두 개를 내고 사야 돼. 그리고 내가 팔 때, 여기도 팔 수도 있어. 두 개 받고 팔고, 하나 받고 팔고, 하나 받고 팔고. 물론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라는 전략도 가능하긴 하나, 그렇게 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들을 사고 팔 수 있다. 네. 그냥 먹어. 그 헛기침 안 해도 먹어도 돼. 헛기침 안 하고 먹으면 무슨 그냥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헛기침 안 하고 먹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 헛기침 하고 먹으면 아, 나 먹는다. 막 먹어. 막 먹는 거지. 아무것도 안 먹어. 무슨 소리야.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오면은 이 모든 행동을 원하는 만큼 마음껏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정부. 정부의 여기는 자, 일단 왼쪽 행동과 오른쪽 행동이 있어요. 자, 왼쪽 행동은 뭐냐면 이제 뭐냐. 여기 있는 데로 가면 돼. 일단 이 트랙을 하나 올려. 위에 아까 트랙 있었죠? 정부 요 트랙을 하나 올려라. 일단 올려라. 하는 거고. 그리고 아,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요 정부 요거 하나 내야 돼요. 요 아저씨 하나 내야 됩니다. 오케이. 아저씨 일단 하나 내는 게 처음이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추가 보너스를 받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아저씨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 하나 올리고 내가 로봇을 하나 놔요. 로봇을 하나 놓는데 어디다가 놓냐? 일단 내가 로봇이 나와 있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녀를 뭐 이런 데다 원하는 데 하나를 놔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놨죠. 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초록색을 놨잖아. 초록색이 있어야 돼. 초록색 톱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톱니를 가져와.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한 곳에다가 놔요. 그러면은 딱 놓으면은 이거를 내가 가져갑니다. 이게 아, 그래서 아까 쪽에다 놓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앞에 가지고 있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고 라인에 있는 요거 하나를 가져갑니다. 자, 얘를 가져가면 뭐 얘는 이제 요런 데다가 놨다가 하면 되고 얘를 가져가면 요 중에다 한 곳에다가 놔요. 원하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놨으면 여기는 바람만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런 데다 놨으면은 요 보상을 받습니다. 박스 두 칸 올리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것이 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 거. 오른쪽 거는 뭐냐면 이거 아저씨 두 개 내고 여기 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해. 내가 이 보상을 받고 싶어. 얘를 선택해. 아, 얘 보상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를 선택했다. 얘를 뒤집어요.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요거랑 요걸 받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두 개를 내고 요거랑 요거를 받는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가져가면 이 기능 못 쓰게 되겠죠. 약간 근데 좀. 근데 굳이 그걸 가져갈. 내가 급히 필요할 때가 있어. 뭔가 자원을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R&D가 아니라 이제 우리 연구실. 우리 연구실에 귀여운 로봇들이 있네. 귀여운 로봇들이 있죠. 자, 이. 여기서 연구실에 내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왼쪽 행동은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크를 하나 내야 되고요. 네. 플라스크 한 칸 전진하고 로봇을 놓는데 역시 우리 로봇을 놔야 돼요. 놓는데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멈춘 줄 알잖아요, 지금. 끊겼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를 갈 때는 비용이 요거예요. 요거 이런 걸 내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 걸 내야 돼. 이거 쉽지 않네. 요걸 내. 그거를 내면은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오케이. 가격이 다시 돌아갑니다. 어쨌든 낸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놓는 게 끝이에요. 끝. 자, 그리고 요거 오른쪽 행동은 내가 만약에 아까 이렇게 책을 가져왔잖아요. 책 세 개를 완성을 했어. 완성한 게 있어야만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했어. 자, 그러면은 얘를 얘로 딱 제낍니다. 제껴. 자, 제끼면서 요거 받고, 요 보상 받고. 오케이. 그리고 요거 까만 거 하나 받아요. 자, 자,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제일 먼저 썼다. 내가 이게 눈 논문을 제일 먼저 썼어. 이게 논문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제껴집니다. 잠금해제. 잠금해제가 됩니다. 네, 그렇네요. 잠금해제가 되면서 그 즉시 내가 조커를 하나 쓰면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잠금해제가 되면서. 오케이. 예, 그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잠금해제를 했잖아. 다른 사람이 이 눈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그래. 근데 다 못 모았어. 두 개밖에 못 모았어. 이런 식으로 두 개밖에 못 모았어. 자, 그러면은 내 논문을 참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논문을 이미 썼으면, 그게 풀려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요거 대신 이런 식으로 참조를 놓습니다. 요거를 놔요. 자, 그리고 점수를 봤는데 점수는 어떻게 봤냐? 요거 2점짜리예요. 2점짜리. 얘는 0점짜리예요. 그리고 요 가끔 요런 거 있거든요. 요런 거. 요런 거. 우와, 얘는 4점짜리예요. 우와. 근데 얘가 하나는 있어요. 뭔 하나는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두 개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얘는 하나밖에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두 칸은 차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 아까 나왔던 게, 그렇죠? 제끼고, 이거 내고, 제끼고, 이거 1등이면은 이거 점수 받고, 이거 얘는 2점짜리 뭐 이렇게 점수 받고, 이거까지 받고. 네, 간단하죠? 네. 네. 아닌가요? 이쯤 되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뭐요? 이게 왜 첫 게임이 아니었죠? 이것만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요. 설명만. 아, 그렇군요. 첫 게임을 할걸 그랬나? 자,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아, 거의 끝나갔어요. 아니, 뭐 이거 마지막 행동이잖아요, 이거. 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R&D라고 했잖아요. 자, 요 왼쪽 오른쪽 내고? 행동. 왼쪽 요거 내고. 자, 요거 한칸 올리고. 그리고 로봇을 놓는데 로봇이 또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로봇 나와 있어야지, 그럼. 아니, 근데 뭐 로봇 없으면 안 돼? 안 돼. 로봇 없으면 안 돼. 로봇을 이제 놓을 거예요. 어디다 놓냐? 여기다가 놓을 거야. 이런 데다가. 근데 저 놓을 거면 또 저 원기둥 저거 필요한 거 아니야? 아, 이건 받는 거야. 아, 받는 거야. 이건 받는 거고. 이건 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는 거고 이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수 있어야 여기 들어가. 그렇지. 로봇도 있어야 되고 원기둥도 있어야지. 아, 원기둥을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거야? 그런 거예요. 원기둥 도대체 어디서 얻어야 되는데? 사야 되는 거잖아? 사야죠, 사야지. 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했어요.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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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으면 여기 있는 보상을 받아요. 이건 보상 받아. 받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왜 4번 가져와. 건너뛰어? 이거, 아니, 그게 받는, 아, 보상 받는 거잖아. 아, 이게 보상 받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가. 아, 책 가져가. 책 가져가.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저거 두 개네. 아. 뭐야. 쏘리. 잠깐만요. 자. 여기서 잠깐 비용이 비용이 더 있어. 비용이 더 있다고? 잠깐만. 이게 쉽지. 역시 연구는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 연구하는 이거. 데는 돈이 많이 들어. 바우처. 바우처.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비용이 여기가 더 있어, 여기. 그렇네, 거기네. 여기를 낼 때는 하나를 더 내야 돼. 여기를 낼 때는 이걸 더 내야 되고. 더 있다. 오케이. 그거고. 자, 요거, 오른쪽 거. 오른쪽 행동은 일단 두 개 내야 되고, 이거 R&D 거. 두 개 내야 되고. 일단은, 내가 논문이 있어야 돼요. 아, 걔가 논문 표시예요? 논문을 써놓은 게 있어야 돼. 논문 써서 이런 식으로 제껴까지 놨어. 여기 논문 세 개 다 있고 제껴놓은 거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저기는 무슨 행동을 그게 뭐 후반부야 하는 그렇죠. 행동 아니야? 후반부야 하는 행동이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한 요거 행동 세 번 하면 그냥 이겨요. 아, 그렇구나. 이거 엄청난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논문 하나를 제낀 게 있어야 되고. 제낀 게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내 그 거기서 나온 요거 있잖아. 제꼈던 그거. 제꼈던 그거를 요런 데다가 놓는 거야. 요런 데다가. 아. 요런 데다가. 오케이, 오케이. 놓는 건데 비용이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아주 그냥 비용이 쭉쭉 나가는구만. 그래, 연구는 쉬운 게 아니지. 자,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를 3개를 내야 돼요. 와, 비싸다. 요거 요거 요거를 내야 돼. 그래야 요 중에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보상 있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놨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내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거는 괜찮아. 아, 내 로봇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구나. 그럼 요 두 개만 내면 돼. 근데 다른 사람 로봇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 로봇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 아. 그러면 대신 이 사람이 점수를 받아요. 해? 2점을 받아. 나는? 나도 2점을 받아. 아, 나도 그러니까 2점 받고? 여기는 원래 그냥 내가 이거를 톱니바퀴를 다 채웠다. 그럼 내 거나 톱니바퀴를 2점, 2점, 2점을 받아서 6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다른 사람이 받았어. 그러면 2점, 2점 받고 이 사람이 2점을 받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2점, 2점 각각 받고 난 이거 받고 오케이. 여기 놓으면 그 점수 받고 그런 식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하나 받습니다. 요거. 아까 그거 4점짜리. 네, 4점짜리. 4점짜리. 이거 나중에 딱 쓸 수 있는 거죠. 논문 겁나 잘 쓴 거. 겁나 잘 쓴 거. 자, 그래서 여기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잖아요. 네. 받으면 바로 배치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했다가 3단계 때, 2단계 때 이걸 했잖아요. 자, 3... 잠깐만. 3단계에 야, 이거 한 지 좀 한 달 되니까 가물가물해지네. 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 난 뭐 한 8개월 된 줄 알았네. 이건 자르지 마. 아주 그냥. 아, 행동 수행이구나. 그냥 행동 수행. 과학적 이동하고 행동 수행까지 한 거야 우리가. 자, 네 번째 단계 때 얘네들을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이에요? 자, 그렇죠? 네. 네.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죠. 왜냐면 주황색이 좀 네. 앞에 있고 먼저 앞에 있거든. 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응? 아, 그리고 자, 일단. 자, 처음에 초기 이제 세팅이 있는데 요거 랜덤으로 하나씩 받아요. 오, 예. 받아서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자, 그리고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톱니바퀴는 이제 색깔을 다섯 개가 있거든요. 네. 다섯 개 중에 쓰까쓰까쓰까 랜덤으로 하나씩 가져갑니다. 나 이거 초록색이다. 자, 저는 빨간색이 됐어요. 자, 톱니바퀴도 톱니바퀴 놓는 자리가 있어야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 예. 처음에는 딱 두 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 있었고 얘를 이제 옮겨 갈 건데 보통 이제 처음에 가기 좀 만만한 데가 요런 데거든요. 요런 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하니. 아! 뭐했어? 3초 안에 주었죠, 여러분? 자, 여기를 갈게요, 여기로. 잠깐만. 자신 있어? 여기로 갈게요,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죄송해요.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게임이 이제 시작하는 딱 그 타이밍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 옆 사람이랑 인사해야 돼요? 아니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물자 창고에서 행동을 먼저 하고 갑니다. 자, 그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전 물자 창고에 있잖아요. 어쩐지 왜 아무것도 없나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그지야 지금. 이거 왜 올라가 있어? 조금? 조금 원래 올라가 있는 건데 동그라미 잠깐요. 자, 물자 창고 행동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선행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저는 일단 로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보트를 얘를 한 칸을 써서 얘를 빼겠습니다. 빼는 순간 이거 한 칸 올라가네? 예, 요거 하나로 올라가요. 자, 요거를 이렇게 뺐고 그리고
하나를 더 써서 얘를 또 올릴게요. 아, 그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야. 이거 올렸어요, 이거? 그거?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바우처래요, 써서 바우처. 맞아, 바우처. 또 하나를 써서 뭐냐? 플렉스 안에? 요거 하나 챙겨갈게요. 그래서 얘 여기다가 놨어요. 이렇게 했고, 자, 지금 아직 난 할 수 있는 게 더 있거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또 써. 하나를 또 써서 요거를 살게요. 아, 오케이. 녹색과 하얀색. 별로 안 좋네. 요거를 하나 살게요. 요거를 하나 사서 전혀 색깔이 안 맞는데? 예, 여기다가 바로 오픈해요? 여기 나왔습니다. 예, 바로 오픈해요. 그리고 저는 또 요거 하나를 쓸 거예요. 요거 하나를 써서 왜 이렇게 많이 써? 왜 이렇게 플렉스해? 아, 아니다. 원래 그러는 건가? 두 개를 쓸게요. 네! 두 개. 두 개를 써서 조커가 빵개가 됐죠, 순식간에? 얘를 빼요. 그럼 조커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놨어요. 자, 그리고 네. 조커 하나를 또 써서 저 웃기네. 왜요? 아, 그냥 웃겨가지고. 웃기면 아니, 재밌어서. 웃으세요. 아, 빨리. 아, 진짜. 요거 하나 또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또 여기다가 놓을게요. 거꾸로 안 하고요? 요렇게 놓을게요, 요렇게. 네. 요렇게 놨어요. 이제 자원을 이제 다 써서 이거 여기 들어가 있어. 다 써서 쓸 게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오키님 하세요. 저는요. 상자를 하나 써서 저 또한 이 친구 뺄 거야. 그러면 빼면서 이거 하나 올리고요. 네. 얘를 여기다 보관? 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여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잠깐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상자 하나 또 써서 얘 해서 요거 정보를 하나 올리고 이거를 보관하려면 아, 일단 기본 하나는 보관할 수 있는 거구나. 그죠. 저기 이걸 놔야 되고. 아, 참고로 이건 노벨상입니다. 요거 세 개를 다 먹으면 노벨상을 받으면서 게임이 끝나요. 이런 건 뭐예요? 요거. 여기 위에 정부에 이거 탈 요 뜻은 뭐예요? 자, 탈 뜻. 그거부터 알려드릴까요? 궁금해서. 뭐냐면은 이거는 이 R&D 행동을 할 수 있다. R&D 행동을 하는데 이제 이거 뭐냐? 기둥 안 내고 할 수 있다. 요거는 요 행동 하는데 기둥 안 내고 할 수 있다. 이거는 톱니바퀴 안 내고 정부 행동 하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논문쓰기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로봇 하나 푼다, 공짜로. 그리고 이거는 아무거나 하나 받는다, 원하는 색. 그리고 이거는 이거 두 칸 올린다, 아무거나 두 칸 자원 두 개 받는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아무거나 한 칸 일로 보낸다. 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많이 해놔야 좋은 건가? 뭐야? 한곰님처럼? 뭐 일단 다른 데를 가서는 여기 있는 애들을 얻을 방법이 조금 적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가급적이서 저는 해놓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참. 그러면 일단 얘를 하나 사자. 상자 하나를 했고 요거를 얘밖에 없네요. 얘를 사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까? 놨어요. 파란색 기둥은 별로 안 필요하지 않나? 근데 초반에? 뭐가 필요하지? 초록색 기둥을 한번 사볼까요, 여러분? 초록색 기둥 사서 아, 이걸 해서 짠! 아, 의미가 없네? 필요한가? 나 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직 다 알려드릴 게 있긴 한데. 아, 안 돼. 알려주지 마. 알려주지 마! 안 알려줄게요. 이거 안 알려줌. 이렇게 갖고 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아, 여기 로봇 채울 수 있어요? 있죠. 돈이 없어. 이거, 조커가 있죠. 조커? 아깝다. 하나, 둘이. 아, 이거 하면 조커 생겨. 이렇게. 맞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해. 어차피 좀 있으면 그지 될 것 같아. 끝! 오케이. 좋아.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좋아. 첫 번째 턴을 할게요. 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안 알려드린 것 중에서 라티스가 있는 곳에 내가 갔잖아요. 그러면은 라티스 뭐 점수를 저거를 받기도 하지만 얘가 움직여요. 다음 곳으로. 오케이. 그리고 다음, 네. 거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아직 조금 알려드릴 게 더 있긴 한데. 움직입니다. 오키님이 여기 행동은 잘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여기 행동을 먼저 할게요. 여기 행동은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할 게 준비됐어, 그치? 여기를 먼저 갈게요. 이리로 갑니다. 자, 이리로 가서 일단 비용을 저걸 받아요. 이 R&D 하나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원고 하나를 씁니다. 플라스틱 하나를 써요. 네. 네, 썼고, 그 다음에 로봇을 하나 배치를 합니다. 로봇을 여기다가 배치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배치하려면 얘를 써야 돼요. 얘를 써서 원래 위치에다가 되돌려 놨어요. 자,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럼 저는 네. 바로 여기로 갈게요. 그렇죠. 정보로 가야지. 네, 여기로 가서 그걸로 못 가고요. 여기로 가야 맞아, 돼요. 맞아, 첫 턴만 그렇게 해야 맞아, 돼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면 플라스크 요거 하나 얻고 맞나? 플라스크 얻어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정보를 하나 내. 정보 하나 내. 정보 하나 낸 다음에 이거를 한 칸 가. 그렇죠. 위에 요거 트랙 하나 이동했어요. 요거 트랙 한 칸 이동했고 그 다음에 로봇 2를 로봇을 배치해요.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배치를 해. 그러고 톱니바퀴 초록색이 딱 있죠. 초록색 톱니바퀴를 거기다 놓고 요 줄이면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그 줄이면 상관없어요. 아, 이 줄이면 상관없어요? 아, 이건 뭐야? 안무 자원이나 두 개 올리는 거야. 아, 처음에는 그게 좋나? 괜찮죠? 아, 그리고 참고로 암호 자원 세 개를 쓰면 조커 하나를 올릴 수 있고요. 암호 자원 두 개를 쓰면 톱니바퀴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갖고 와서 네. 여기다 놔. 네. 바로 놓는 거 맞죠? 네, 여기다. 맞아요. 그러고 그리고 책을 가져와요. 가져가서 여기다 킵해 놓고요. 자, 책을 가져와서 여기다 킵을 했고 자기 턴이 끝났잖아요. 네. 끝나면은 이제 얘를 갖다 놔야 돼요. 여기 중에서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책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책상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그래, 책상에 달라. 뭔가가 올려져 있거든요. 올려져 있는 게 다 달라요. 올려져 있는 게 보드 게임인데 다 빗달라세 저기 뭐냐 이한 옷들이 그린 보드 게임들이에요. 어떤 건 온마스, 어떤 거는 뭐냐 갤러리스트, 어떤 거는 뭐 리스보아 그런 식이에요. 아, 근데 그렇구나. 나는 이걸 보면서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딱 아시더라고. 이거 리스보아인데? 이거 갤러리스트인데? 이러면서.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게임할 때. 어. 자, 그럼 전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로 가면은 바로 이거 한 칸을 다 간대요. 한 칸을 더 가요. 한 칸을 트랙을 전진하면서 네. 그럼 게임 끝나면 1점에다가 이거 기둥 아무거나 하나를 받아오는 거죠? 아니요. 지금 받는 게 아니고요. 이따가? 그거는 오케이. 저걸 했을 때, 이 여기에다가 뭔가를 놓고 뒤집었을 때. 뒤집었을 그러니까 게임 때? 중에 딱 두 번밖에 못 받는 그렇네.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상자 두 개 받을래요. 상자 두 개 받았어요. 네. 오케이. 상자 두 개 받았고, 자, 저 차례입니다. 잠깐만. 아니다. 둘 다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A단계가 움직여? 끝났죠? 자, B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저거를 돌리는 거예요. 이 뭐냐, 웨더머신 돌리는 단계예요. 자, 뭘 보냐면, 얘 지금 로봇가 있는 곳에 로봇가 있는 곳에 요 이제 세 개가 다 찼는지를 봐요. 자, 세 개가 다 찼으면은
찼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 B에 해당하는 머신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를 돌리냐? 요 위에 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B가 없어요. 없어. 못 돌립니다. 못 돌리는 거고 그래서 얘는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그럼 못 돌리고 나면 얘는 다음 칸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개 여기 무기가 있었다. 만약 내가 여기 로봇이 있었어. 얘를 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은 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빠져서 여기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그리고 라티스 움직일 때에도 한 번씩 놓일 거예요. 아하.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움직였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다음 라운드도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없어요, 여기. 아, 그렇네. 그래서 다음에도 안 움직일 거고 그 다음이 이거예요. 아. 이게 세 개가 다 차면은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 궁금하다. 여기를 채워놓으면은 이제 기계를 돌릴 수 있겠죠. 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니? C. 자, 턴오더. 턴오더를 아무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턴오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군. 만약에 라티스가 여기에 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생산 단계를 진행합니다. 느낌표 있는 걸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느낌표 여기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받아요. 느낌표 있는 것들을. 네. 근데 라티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음흠. 자, 그런 식이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 돌아가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 만약 여기였는데 내가 막 여기 했어. 났어. 차 있었어. 차 있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제 기계를 돌리는데 여기에 돌아갈 거예요. 네. 자, 여기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네 이제 셋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 요거를 다 가져가요. 각자 가져가는데 자, 가져가면서 뭘 하냐? 가져가면서 여기 있는 비용을 내면 쪽파나. 이거 일단 5점을 받고 오우. 그리고 요 두 개의 이제 원하는 색깔의 톱니바퀴를 받거나 두 개를 받거나 요 검정색 검정 하나를 받거나 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케이. 쪼커를 낼 수 있어야 돼. 자, 낼 수 있지. 낼 수 있지. 근데 봐보세요. 제가 지금 낼 수 없네? 쪼커가 없잖아요. 크크크. 하지만 아무 자원 세 개를 쓰면 하나 둘 뭐 셋 이런 식으로 쓰면 쪼커를 하나 올릴 수 있고 요거를 요거를 내려서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무 자원 두 개를 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흠리나 뭐 기둥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 거 다 빠졌죠. 오키님도 요거 해서 뭐 내서 선택해서 뭐 받고 빠집니다. 오케이. 얘도 빠지고 얘는 넘어가고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안 채워졌어. 안 채워져서 이게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갔더라도 요 색깔이 있는 거 하나 뺍니다. 아예 빠져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맞아. 그리고 나서 이건 하나씩 받아갑니다. 아, 하나씩 받아가요? 이거 돌리는데 와, 나 완전 좋아. 왜냐면 사람들은, 나 이거 채울 수 있어. 물론 요걸 내야 돼.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나 초코 있다고? 자, 그렇습니다. 비용 안 내도 가져갈 수 있구나, 저거는. 얘는 비용 안 내도 가져갈 수 있네요. 자, 그런 식으로 게임이 아하. 진행이 돼요. 그래서 끝나는 조건은 끝나는 조건은 누군가가 업적 요거 세 개 받아가지고 노델상을 탔어. 요거 세 개 받아가지고 또는 실험 타일이 다 끝났어. 요게 마지막 이제 실험 타일이 이제 다 끝났어. 또는 정부 머신에 로봇이 가득 찼어. 네, 정부에 요게 로봇이 가득 찼어. 여긴 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득 찼어. 어. 또는 R&D가 다 로봇으로 가득 찼어. 아~ 여기가. 네, 그러면은 끝납니다. 이야. 그래서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점수들 다 더해가지고 이기는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 쉽지 않네요, 여러분. 근데 뭐 오키님 어렵지 않게 저 잘 하던데요? 아, 뭐 저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껌이죠? 자면서도 한다, 자면서도 해. 자면서도 해. 그냥 잔다 이거지. 오키 정도 되면 거지. 이런 거 잔다 그냥. 아, 그럼. 저 정도 되면요, 여러분 잡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게임은 웨더머신이었습니다. 짱 크고 짱 예쁜데 짱 어려웠다. 자, 이번 게임은 피더 크라켄.
한글판이에요. 와 대박이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이거를 영어판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다음에 한글판을 받았습니다. 요 네. 아. 샀어요. 잘했어요. 네. 여기 또 반가운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 반가운 얼굴이 그려져 있죠. 아, 그럼 그럼.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보드라이브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제 한 분이 당첨이 돼서 이제 요 여기 이제 얼굴이 들어가게 되었죠. 맞아. 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자 피드 더 크라켄이라는 일단 게임이고요. 규칙은 저희가 전에 한번 자세히 알려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컴포먼트만 조금 보여드리고 오늘은 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와. 지난번에 플레이도 해봤었거든요. 다섯 명을 모아가지고 맞아 이거 재밌었어. 5인부터 11인인가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우린 지금 피디님까지 모아도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이 게임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규칙을 따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충만 네. 알려드리면 선원 이제 해적들이 있고 또 이런 아 이게 해적이구나. 선원들이 있고 해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냐 그 얘네 뭐라 그러지? 크라켄. 아무튼 이 추종자가 있어. 추종자. 이 크라켄의 추종자가 있어. 자 얘네들 요 세 진영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네? 진영. 세 진영이 아, 싸운다고. 아, 세 진영. 나는 최진영이 최진영이 싸운다고요? 최진영이 싸우는 겁니다. 아, 세 진영이. 네. 세 진영이. 싸우는 건데 선원은 배를 이리로 몰고 가. 몰고 가서 이리로 가면은 이기는 거예요. 맞아. 해적은 배를 이리로 가져가면 이기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얘는 배를 이리로 가져가면 추종자는? 이기는 건데 추종자는 또는 이리로 가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도 이겨요. 자, 여기는 크라켄이 있는 곳이라서 크라켄이 있는 곳으로 가면 누군가 하나 재물을 바쳐야 돼. 그래서 그 재물이 내가 되면 이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승리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비밀스럽게 카드를 내서 나는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어느 쪽으로 갈지 막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팽팽히 너무 중다리게 팽팽하면 이제 가운데로 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하는 게임이고요. 되게 기본은 간단해요. 그래서 요런 또 뭐냐 캐릭터 카드. 캐릭터 카드. 캐릭터 카드가 이렇게 있고 자. 빛, 징수원. 근데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다 뭐 이 회사 직원들이고 막 그래요. 그런 그 갑판장, 음악가. 아 여기 있다! 총잡이! 총잡이. 그리고 배나무꾼님. 배나무꾼님이 우리 이벤트에 네, 당첨되셔가지고 해줬죠. 좋겠다. 선장은 이제 저 캐릭터는 아니고 자, 요런 이제 캐릭터들이 있어요. 캐릭터마다 특수 능력이 있고 게임 중에 딱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 능력을 한번 쓰면서 뭔가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선장이 또 1등 항해사랑 뭐 지정을 해요. 부관이랑 지정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좀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뭐 반란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한번 박스에다가 넣어볼게요.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은 진짜 컴포넌트인데 얘는 3D 프린터로 뽑은 거야. 왜 다르지? 기가 막힌데 이게 아마 스트리트볼인가 그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따로 그런 거구나. 생산을 했을 거예요. 와 3D 프린터 겁나 열심히 돌아갔겠는데? 그렇죠. 쉬지도 않고? 이거를 야, 우리가 천 개를 얘네를 찍으려면 팡팡팡팡 나오는데 3D 프린터는 그러다 좀 내가 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하씩 꺼내가지고 다시 하고 이거 하나 나오는데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좋아요. 피드 더 크라켄 바닷사람이 와 사랑하는 이거 뭐야 뒷면도 겁나 예쁘잖아. 아 요거는 요거는 이번에 이제 저기서 뭐냐 팝콘헤드에서 그래서 카드 슬립을 같이 주셨어요. 우와 완전 고퀄리티. 와 할만 나는데? 야 짱이다. 어이쿠. 자 넣어 봅시다. 부숴라 다 부숴라 그냥. 부수라니. 부숴라 부숴. 자 그럼 배를 배도 넣어보고 자 얘네들 다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 이런 거? 다 자리가 있고 여기는 어떤 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저 화면을 좀 보면서 하면 안 될까요? 화면을 보면서?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짠
짠. 자, 이제 넣고. 뭐 줄까? 다 하나씩 줘봐. 어. 자, 여기 항해 카드.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거. 토큰. 토큰들 들어가고. 아! 이 총이 왠지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뭐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가 이게 위아래로 우와!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카드들을 넣고 얘네 여기 넣고 올라가 볼까? 왠지 얘는 여기일 것 같죠?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바구니? 자, 요거 여기로 들어가고 주머니 짱 맞다, 여러분, 그쵸? 총잡이 들어가고 아닌가 본데? 얘네 여기다 넣어야겠다. 아, 얘네가 여기네. 아하. 여기고 요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얘는 추가 컴포라서 들어갈 자리가 없나 보다. 아, 카드들이 여기네. 카드들이 일로 들어가고. 매트가 양면이네? 네,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저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 여기 짧은 여정, 여긴 긴 여정이래요, 여러분. 맞아요. 우와. 자,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크크크, 나만 열심히 보고 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빳빳하고 좋다. 질이 엄청 좋네. 양면이라 그런가? 짱인데? 이거를 안 넣었네. 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이게 뭐지? 아, 얘는 드럭스라서 안 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넣고 얘를 이제 추가로 이제 행동 그걸 주셨는데 약간 커서 이게 조금 꼬부라진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그리고 쫙 내면은 비드 더 크라켄 드럭스 에디션. 이게 이제 양면이고요. 이쪽도 있고 그리고 게임판도 원래 양면이에요. 짧은 여정, 긴 여정이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드 더 크라켄이었습니다. 빠밤. 자,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 요 게임은 일단 하나 먹고 시작할까? 빵콩 캐러멜. 짠! 크로셋! 짜잔! 오! 오랜만입니다! 이거 전에 나왔던 건데?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것도 하면은 생각나지 않나요? 그쵸. 우케님이 광고 찍었잖아요. 그쵸. 찍었잖아. 정말이지.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자, 이거 일단은 숫자 조합을, 카드 조합을 해서 다 터는 게임이에요. 2인부터 4인까지 할 수 있고요. 뒤집어 볼게요. 내가 뭐가 많다. 카드가 쓸까 그러고 잠깐 여러분 좀 먹고 할게. 컷? 편집? 아니야? 편집 따위 하지 않는다. 그냥 하면 되지. 자, 일단 이게 꽤나 많이 할 수 있네. 꽤나 많이 할 수 있다고요? 뭘 많이 할 수 있죠? 2인부터 4인까지인데 잘하면 6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우리 2인이니까 2인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14장씩 가져가세요. 14장씩 네. 14개씩 이게 여러분 숫자가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사위처럼 점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그리고 로마 숫자로 표기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호로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표기 방법이 네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은 14개 쌓아 놔주실래요? 네. Thank you. 오케이. 자,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하는 거죠? 게임의 그래서? 목표는 네.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 칩을 다 털어요. 다 털어내는 오케이. 사람이 승리를 하는데요. 네. 일단은 조합을 만들어야지만 낼 수 있는데 조합을 그 조합을 돼요?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조합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렇게 숫자가 뭐 1부터 9까지 있는데 네. 그거를 연속수로 이렇게 놓거나 연속수로 오케이. 놓을 땐 대신에 그 표기 방법이 일치해야 돼. 이렇게 같아야 돼.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연속수면 이렇게 아니면 같은 숫자다 888 이런 거다 그러면 표기 방법이 다 달라야 돼. 오케이. 엄청 간단하죠? 연속수로 내거나 똑같은 수로 내거나인데 연속수로 낼 땐 표기 방법 똑같아야 되고 같은 수로 낼 때는 표기 방법이 오케이.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로 낼 때는 표기 방법이 네 종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 이렇게 네 개를 붙일 수 있는 거고 연속수로 놓을 때는 쭉쭉쭉쭉 더 많이 세 개 이상으로 붙일 수 있는 거겠죠. 절대 두 개는 안 되고 최소 세 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입장이란 걸 먼저 해야 돼요. 입장. 입장.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일로만 이제 조합을 만들어 내서 세 장 이상으로 내서 입장을 해야지만 다음 턴부터 기존에 나와 있는 것에 붙이고 붙이고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 우리 뭐 이렇게 루미큐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합을 만들면 그 조합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얘는 좀 특이해. 붙여. 가로 세로로 붙여. 가로 세로 붙여.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2, 3, 4 이렇게 놓았었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놓을 때 333 이런 식으로 세로로 붙일 수가 있어. 아니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케이. 놓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건 안 돼. 뭐 우리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렇게 붙였어. 근데 여기는 가로로 따지면은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조금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배치를 하면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어쨌든 3개 이상씩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있죠? 네, 3개 이상씩 나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카드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 자물쇠인데 자물쇠 카드는 그 그룹 자체를 묶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물쇠로 잠궜어.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다가 뭘 붙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그룹 자체에다가 이어져 있는 그룹 자체. 근데 만약에 열쇠 카드가 있다면 열쇠 카드를 이제 자물쇠 위에다 놔서 열어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정 카드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정 카드는 4장 이상, 3장은 안 돼요. 4장 이상일 때 새로운 조합을 내가 만든다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 앞정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줄에 있는 카드 있죠. 얘는 움직일 수 없어. 근데 뭐 붙일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뭐 붙이거나 뭐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 얘를 없애버리고 싶다. 라고하면 또 새로운 4장 이상의 그룹을 만들어야지 조합을 만들어서 내려놔야 거기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 마지막 교환 카드가 있습니다. 교환 요로코롬 생긴 교환 카드가 있는데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차에 있는 곳 있죠? 네. 여기에다가 걔를 놓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걔를 내가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도 쓸 수 있다? 오케이. 끝! 끝!
어, 이거 그런 게 있네요. 22장 이상 가지면 자동 탈락? 맞아요. 이게 그리고 어, 제한이 있습니다. 22장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 탈락이기 때문에 22장 안 넘기도록 오케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아니면 진나가 외포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3개만 되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아까 그 조합만 오케이.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입장을 해야 돼요. 입장. 아, 입장. 입장. 선수 입장. 오케이. 입장했어요. 자, 그리고 내 차례 때 할 게 없거나 그러면은 한 장 먹으면 됩니다. 설명하느라 저는 뭐 보지도 못했어요. 그랬어요? 어쩔 수 없죠. 좀만 기다려줄래? 어쩔 수 없죠 뭐. 잠깐만. 먹어요. 그럴까? 먹으면 되지 뭐. 어, 볼 시간도 안 주네 진짜. 너무하게. 아, 봐요 봐. 아, 봤어 봤어. 이미 가져갔어. 자, 여기 하나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거. 만약에 제가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해 하고 그러면 난 내 턴 넘기는 거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나도 일단은 입장을. 어, 입장했어요? 입장해야 이제 붙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잖아. 이 로마 숫자를 모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하단에 표시를 친절하게 해놨네요. 나 방금 봤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567. 자, 그러면 패스? 전가요? 네. 어, 그러면 하나를 무조건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못 써, 이거. 나빴잖아. 오케이, 알겠어. 얘는 그러면은 열쇠가 오기 전까지는 거기다 붙일 수도 없고 여기서 떼울 수도 없고 고정된 아무튼 걔는 거죠? 네. 못 써. 땡! 못 써! 못 써. 오케이. 자,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쓰지 말라고. 그러면 나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같은 숫자지만 이제 표기 방법은 다 다른. 어디 있어? 9. 뭐야? 9잖아, 9.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네, 참고로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네. 같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자, 9 됐어요? 아, 진짜. 뭐야? 나 먹을래. 먹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됐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오키님 모르죠? 왜 그런지.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나도 이제 먹어야 돼. 아니, 꼭 나와도 똑같은 애들끼리 나와. 먹어요? 나도 먹어야지. 저 또 먹어요? 배부르다. 맛있겠다. 뭐가 맛있어? 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오. 표기 방법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저는 요렇게 해볼게요. 8,90. 기다려, 기다려. 참. 아, 그러면 저는 뭐 했어? 자, 이렇게 666. 666.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오케이. 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012 하고 6이 붙었으니까 여기 6 하나 더 붙여줄게요.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3을 여기다 갖다 붙여볼게요. 3을 붙였어요. 네, 됐어. 오호라. 잠깐만. 그러면 이게 안 되네. 하나 먹을게요. 저도 먹어요. 자, 먹습니다. 잠깐만. 좀 먹어요. 먹어요? 저는 왜요? 이렇게 해볼게요. 뭐? 444. 야, 그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요렇게 뭐냐 7 안 되네? 안 되네? 790이구나. 790? 하하하하하. 5 붙일게요.
그리고 아 끝이다. 붙였으니까 끝이지. 아 이거 안 되네. 패스. 이것도 한 이제 조합 막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 깰 수 있어요? 예, 예. 여기 있는 거 왜냐면 이런 거는 떼어도 상관없잖아요. 오케이 해보세요. 하지만 해보세요. 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잠깐만 그러면 하하 여기다가 이렇게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요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아 이걸 좀 떼어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데 아 뭐가 안 되네 이게. 아 숫자가 좀 많이 안 나왔어요. 뒷자리 숫자들이 좀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제한 좀 있습니다. 아니 난 앞자리 숫자. 아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자 요걸 해서 이 특수 교환 카드를 씁니다. 가져왔어요. 일단 이 가져와. 친구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요. 그다음에 얘를 가져온 거를 2, 3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거를 띄고 여기서 이거를 띄어요. 그러면은 5가 세 개가 돼. 됐어. 좋겠다. 아 좋겠다. 그리고 또 있어? 해봐. 아니요. 하세요. 난 없어. 더하지. 어허. 됐어. 그러면 자 짠. 아 이거 안 되네. 이야. 됐어? 아니. 아 그 숫자가 없어. 뭐가 없어요? 안 알려줌. 안 알려줌? 자 저 요렇게 이거 됐어 드디어. 뭐야? 자 이게 7, 8, 9, 10. 되고 이거 움직이지 마. 아 이제 저거는 새로운 조합 4장 이상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 때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4장 이상의 새로운 조합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얘는 움직일 수 없지만 한 줄만 고정이라서 여기다 뭐 붙이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와 잘도 붙였네. 좋네. 칭찬 감사합니다. 잘 붙이는구만. 그러면 이렇게도 되잖아. 얘를 조금 떼어볼까? 어차피 이건 세 개니까 깨지지가 않죠. 안 깨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붙이고요. 패스. 패스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요걸 해보죠. 자, 내가 뭘 할까? 나 이거 깰게요. 내가 좋아요. 내가 했던 거 내가 깹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아, 새로운 조합을.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되잖아. 근데 이거 못 빼나?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테이블 위에 교환카드는 다른 조합으로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환카드를 얘를 옮겨서 다른 조합으로 쓸 수 없다는 거라서 아마 요거 쓸 수 있어요? 그 자세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교환 카드는 다른 조합으로 옮겨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얘를 지금 4로 못 쓴다는 것 같거든요. 4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못 쓴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요. 안 쓰고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2, 3, 4. 아, 훌륭하네. 저걸 저렇게. 아, 얘가 안 되네. 3이 안 되네. 뭐야,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은 거 남은 건데 이걸 뭐 쓸 수 있어야지 뭐 의미가 있지. 뭐 이게 쓸 수가 없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뻥이상. 아 이게 한 개가 안 되네 이게.
그러면 이것도 되겠지? 잠깐만. 이게 내가 7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 8, 9, 10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오, 가능하지. 오, 이렇게. 대단한데?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저는 아, 됐어? 짜잔! 아, 좋겠다. 그러면 끝나요? 제가 이긴 거죠? 네. 짜잔! 아, 0이랑 1이 안 나와갖고 뭔가 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어. 2가, 그럼 뭐 이거? 이거 1이잖아. 1이지. 아, 그러네. 1이 없네. 1, 1, 2, 3. 이거 있었네. 이거. 아니, 그걸 떼와도 여기다가 뭔가 새로 갖다 붙여야지 되잖아요. 세 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떼서 최대한 하려고 그랬는데 떼서 얘네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네. 하는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머리 많이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숫자 조합 게임. 이겼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크로셋. 아, 이게 진짜 이미 약간 그 루비큐브에 익숙해진 그거라서 이 세로 가로로 다시 조합한다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요거를 많이 하면은 더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 되게 세로 가로 세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로 하고 막 이러니까 더 할 수 있는 조합이 많아져가지고 짠 크로셋! 크로셋 이었습니다. 예. 나방. 그 다음은 짜자 한글날 봐봐 아름다운 우리말 세상을 잇다 해가지고 요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짠 끝내볼까. 판도 있답니다. 짠, 성공님 빨간색, 저 노란색 할게요. 네. 이게 4인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2인이라서 자, 여기에다가 인원수만큼의 게임말을 꺼내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짠짠. 그리고 카드도 잘 섞어서 두더미로 나눠놓을 겁니다. 되게 앞뒤가 섞여있었구나. 네, 이거 많이 섞여있는데 괜찮아요. 세팅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잘 모릅니다. 아니 그냥 척척이라서. 네. 척척 박사세요? 아, 척척 박사죠. 아, 그렇구나. 쩝쩝 박사입니다. 쩝쩝. 저 마시는 거 좋아해서.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요 이제 한글날은 타일이 자음 모음 타일이 나눠져 있는데 자음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여러분. 모음은 이렇게 갖다 붙이기 편하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하스필 맞는 게 C네. 자, 이렇게 이렇게. 왜 C가 왜 뭐? 사과씨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아이씨.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건드리지 않을게요. 각각 자음 8개, 모음 8개씩을 갖고 오고요. 자,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네. 참고로 요건 조커인데요. 네. 동그래서 자음 대신으로 쓸 수 있는 거였고요. 모음 대신으로는 못 써요. 못 써요. 이렇게 조커도 하나씩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 조커는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인 거예요. 좋아요. 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2인 기준입니다. 네. 2인이라서 말 두 개랑 더미도 두 개로 해놨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쭉쭉쭉 가서 여기에 말 세 개가 도착하면 게임이 끝나요. 그때 자기 말이 서 있는 이 숫자가 점수가 될 겁니다. 그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게 여러 명이서 하면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하는데 우리는 두 명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만들면 끝나긴 해요.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서 한 장씩을 펼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니꺼 내꺼가 없어요. 뭐 내가 만들고 싶은 주제 카드 있잖아요. 네. 선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단어를 만드는 거지. 약간 내가 막 메뚜기 같은 거 만들었어. 그럼 한글날 외쳐요. 한글날 외쳐요. 그러면 막 여러 명이서 하면은 1등만 나오면은 바로 끝이 아니라 2등, 3등까지 해요.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만 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는 두 명이니까 제가 한글날 외치면은 바로 이제 끝나는 거지. 한국님이 이거 만들었다 칠게요. 나비 만들었다고 칠게요. 만들 때는 적어도 두 글자 이상의 단어여야 하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확인을 해보고 아 곤충에 대한 거 만들었다. 납득되잖아요. 곤충이니까. 그러면 한곰님이 이제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요 단어 카드는 요쪽 칸을 움직이는 거고요. 요 단어 칸은 요쪽 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곰님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여기 칸에 주머니가 그려져 있거든요. 주머니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네. 두 개 그려져 있는 곳 있고 한 개 아니면 세 개 그려진 곳이 있는데 요 개수만큼 타일을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자음에서 두 개를 가져오든지 모음에서 두 개를 가져오든지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가져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리셋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 명이서 할 때 네. 여러 명이서 할 때 한 세 명이서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비 만들고 내가 메뚜기를 만들었어. 나머지 한 명은 못 가는 거고요. 한곰님이 앞으로 이동했고 나도 똑같은 곤충 요 제시어에 요 주제에 관한 단어를 만들었어 네. 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빈칸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내가 후턴이지만 더 좋네요. 내가 좀 늦게 완성했지만 오히려 더 앞으로 갔네. 그치. 그런 거죠. 늦게 만들었지만 아무튼 좋다. 그래도 그럴게 이제 뭐 똑같은 그 순서 안에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요 가운데 말 3개가 도착한다면 그땐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고 점수 계산에서 점수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저는 되게 뭐야 내 거 보고 줬어 왜 이래? 쌍시옷이랑 랜덤으로 줬어요. 쌍기억이랑 쌍비비랑 이러고 있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조금 네. 힘든 경우 그럴 때는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봤는데 말이지. 아 여기 있었어. 이게 세 개 세 개를 원하는 타일 하나로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뭐 니은으로 바꿀래 하면 뭐 니은으로 바꿀 수 있고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나 좀 바꿔줘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 랜덤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어. 니은으로 바꿔줘. 랜덤으로 나온 거야. 나 보고 뽑지 않았어요. 이거 섞어서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섞어서도 가능하다고? 아, 자음 모음을 섞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얘도 한번 볼까보자.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니은이나 기억 아니면은 이응도 좋은데 이응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섞어서 자, 해보자. 예, 예. 다음 거 한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좀 안 섞여 있어가지고 자 준비 자. 시작. 아씨 아까 그거 그냥 할 걸. 잠깐만. 이거 뭐 이거 뭐 없네. 이거 쉽지가 않네. 한글날. 한글날. 아 맞다 저고리. 저고리. 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 칸 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버리고. 버리는 거가 아니죠. 아 버리는 거예요. 거 아니지. 네. 많아지니까 좋아요. 네, 많아지니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엔진 빌딩 요소가 쌀이, 있습니다. 엔진 빌딩이요? 엔진 빌딩이지. 내 엔진을 계속 만드는 그래, 거잖아. 그래 알겠어. 자 이거 두 개. 디귿 나왔다. 오케이 디귿 디귿 좋아. 오케이.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게
잠깐만. 이거 아. 아.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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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좀 하면 안 되냐고. 왜? 혼자 뭐. 뭐 맛있는 거. 와. 뭔가 이러면 아, 왜, 왜? 아, 왜? 그냥 나 이거 아, 지금 생각하는 소리잖아. 왜, 이거? 어? 아, 우리 오디오도 채울 겸, 어? 생각하는 소리, 생각하는 거지. 쉽겠네. 바퀴. 바퀴. 아, 바퀴야. 바퀴. 아, 오케이, 오케이. 바퀴 그래, 맞잖아요. 그래, 맞아, 맞아. 자동차 바퀴. 바퀴 아. 있잖아, 자동차. 아, 그래,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아, 그러면은. 아우, 시끄럽겠네. 다음 두 개 또. 아, 이거 너무 힘든 거 같은데. 잠깐, 나 좀 바꿀래. 시옷이 너무 많아. 아니, 시옷이 너무 많아. 이거랑 이거랑 시옷이 많구나. 어, 시옷 진짜 많아요. 아니 뭐 성공을 해서 바꿔요. 나도 바꿔야겠다. 나도 아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바꾸면 바꿀수록 만들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나 좀 이따 바꿔야지. 나 뭐 좀 더 쓸모없는 게 더 많아지면 바꿔야겠다. 나 한번 이걸로 해.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잘 바꿔보자. 나 근데 기억이 있었어. 이렇게 해도 됐었어. 괜찮아. 바퀴. 어차피 쇼커는 어디 있어? 이거 두 글자를 주로 만들게 되네요. 많은 글자를 만든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가 없잖아. 맞아 맞아. 자 준비 시작. 와. 아 또 진짜 또 시작이야. 아 그게 없네. 아 그 아 이거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이거 아 그것도 없네. 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아 그것도 없네. 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자, 그거 뭐냐? 한글날. 아. 수영. 아, 수영. 수영. 배에서 수영하죠, 여러분. 배에서 수영을. 아, 그럼요. 하는군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타봤나요? 자. 그렇군요. 두 개. 자, 뭐 어떤 거 가져갈 거예요? 다음에서 이거는 뽑는 거잖아. 수영하는 크루즈를 타본 적이 없네.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어 뭐야 되게 왜 나는 이런 거 나와? 어 좋은 거네, 좋은 거 이런 거. 이걸 못 만들어. 레어 아이템이에요. 가자 그럼. 나랑 하나 바꾸자. 예, 레어 아이템이에요. 왜 가려? 왜 이렇게 가리는 거야 이거? 자 하나, 하나 둘, 셋. 야 이게 쉽지 않네. 어, 야, 이게, 여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한글날! 왜? 왜요? 제발 조용히 좀 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는 거. 아, 요거, 요거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자음. 아, 진짜 겁나 웃기네. 자음, 자음. 아, 자음, 모음이구나, 이거. 자음 두 개. 싶겠는데? 두 개인가? 두 개. 어. 오케이. 자 가자. 하나, 어 이응 나왔어. 하나 둘 셋. 조용히 해 조용히. 아 잠깐 이거 자 그거지 그거지. 아 사과. 아 어 여기 있는 거네. 거리네요. 세 개다. 세 개 가져간다. 세 개 가져가세요. 아 이게 하나 둘 쉽지 않네. 셋 이렇게 가져가세요. 하나, 둘, 셋. 한글날. 아, 뭘 벌써? 응. 통키. 아, 통키. 아, 통키도 만화책이 있어요? 그럼요. 어. 만화책에서 시작한 거니까. 오케이. 짠. 그래서 아, 뭐야? 건너뛰었어. 건너뛰어서 자음을 먹는 게 낫겠지? 응. 자음 두 개. 자 가자. 하나 둘 셋. 한글날. 아 뭐야 왜 이렇게 빠르게. 아 이거 에바다. 아까 했잖아. 버스 아까 한 거 지금 한 거 알잖아. 아까 했잖아. 왜? 아까 했던 거 하지 마. 아까 했던 거 그 귀찮은 거 없잖아. 아, 이번에 했던 거 하는 게. 진짜 아까 나왔던 거는 아 똑같은 거 하면 어떡해. 진짜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하라고? 다시 해 다시 해. 어 그런 게 어딨어. 다시 해. 내가 했단 말이야. 다시 해. 아까 똑같은 거 할 게 없음이에요 진짜. 아 뭘. 어? 하나 둘 셋. 조용히 해. 어디 잠깐만.
내가 더 빨리 외쳤어. 인프피디님 누가 더 빨리 했어요? 오키래. 오키래. 여기다. 오키래. 아 진짜 웃기네. 진짜. 왜 웃겨? 내가 빨리 했다잖아. 다시. 하나, 둘, 셋. 나 한글날. 아 왜 이렇게 빨라? 반지. 아 짜증나. 올라갔어. 짜증나. 이번에 모험해야지. 짜증나. 왜 짜증이 왜 나요? 왜 이렇게 빨라? 저만 천천히.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한글날. 뭔데? 머리. 머리? 모자 머리 쓰잖아. 그래, 너 다 해라. 그냥 끝내. 아무튼 이게 원래 세 개가 도착해야 되는 건데 네. 저희는 한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도착해도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가 이겼다 그래. 왜? 짜증나, 짜증나. 나 정정당당하게 이겼잖아. 짜증나. 왜 짜증을 내고 그래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래? 아 웃겨라. 여러 명이서 해야겠네.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아 이것도 있잖아. 그것도 있구나. 왜 승질을 내고 그래? 아 웃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싸우는 거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진짜 짜증내는 거예요. 아 너무 웃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쉽죠? 쉬운데 손이 조금 느릴 뿐이야. 제가 손이 조금 느릴 뿐이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군요. 네. 빨리 너무 빨리. 제가 손이 조금 느릴 뿐입니다. 왜 이럴 때만 느린데? 손이 조금 느릴 뿐이야. 왜 이럴 때 느린데? 아 진짜. 그래서 이번 게임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빠밤. 코드톡. 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호라. 끄네. 형님 빨강, 나 노랑. 이것도 4인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네. 각각 이게 20개가 네. 맞는지 일단 확인해야 돼요. 20개. 오, 예쁘다. 맞아요. 그쵸, 엄청 예쁘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먹이네? 아니, 왜 이런 거 가지고 견제. 아니, 빨리 확인할 수 있지. 자, 설명해 이렇게 다섯 개 하면 20개 딱 되잖아. 알겠어. 이거 뭐냐면, 그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네. 어느 방향이든,
내 거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예요? 네, 그럼 바로 이겨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대각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이게 구역이 1, 네. 2, 3, 4, 5, 6, 7, 8, 9 아홉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한 구역에 이제 아홉 칸 이렇게 숫자가 다 적혀 있어. 네. 왜냐면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뭐냐면 내가 만약 선이라고 한다면 선이 이런 식으로 놓아요. 놓아요. 그러면 이건 1, 2, 3, 4, 5. 5구역에 1번에 놓은 거잖아. 그럼 나는 5구역에 1번에 놓았으면 다음 사람은 내가 1번 자리에 놨으니까 1구역에 놔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냥 5구역 1번 하면은 1구역 몇 번, 1구역 4번 이러면은 난 4구역 몇 번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 한 줄로 이제 내 거 세 개가 이어지면 바로 승리한다 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내면 진 나가위바위보. 하세요. 나는 4구역 3번 해볼래. 이거 그냥 아무데나 일단 넣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항구님은 3구역 중에 한 군데다 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3구역에 7번 넣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7구역에 놔야 되는 거죠? 7구역에 7구역에 7구역에? 7구역에 9번에 나올까? 아, 아니 아니 아니야 7구역에 2 아니 아니 아니야 7구역에 왜 못해? 어렵네. 1번 1번 버퍼링이 됐어. 1번 7구역에 1번.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대각선이 다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9번 1구역에 9번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9구역에 7번. 그러면 7구역으로 가야 되네요? 그렇네. 7구역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참고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한 구역이 꽉 찰 수가 꽉 있어요. 그럼 만약에 7구역이 꽉 찼다. 그러면은 각 구역에 7번에는 못 놔. 2번. 그럼 난 2구역 2구역에 7번. 그럼 7번. 7구역으로 다시 가죠. 7구역으로 다시 왔어요? 오호.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걸. 자 3번? 3구역으로 갔어요. 3구역? 뭐야 킹받아. 뭐 킹받아? 그럴 수도 있지 왜. 킹받을 것까지 있어. 아 몰라. 9 9구요? 아 이게 좀 되게 그렇다. 왜요? 나빴다. 뭐가 나빴어? 아 뭐야 어디로 가야 돼? 8에도 안 되고 5구역으로 가볼까? 5구역으로? 응응. 나 아니야 잘못 났어. 9구역으로 가 그냥. 9구역으로 갔어요? 9번 이 끝자락 9번이 좀 만들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자 1구역. 1구역으로 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네. 그러게. 어렵다. 와, 아니야?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이거 애기들이 한단 말이야. 애기들 진짜 똑똑하다. 와, 어렵다. 어려워. 2, 3, 4, 5구역으로 일단 가세요. 5구역으로 왔어요. 5구역. 5구역에. 내가 가고 싶어. 5구역 가고 싶어요? 오세요. 그러면 왜요? 그렇군. 왜요? 상대방이 나한테 구역을 지정해 주는 거지. 이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3구역으로 가세요. 아 이게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왜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없는 구역이 너무 많아졌어. 나도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야? 나도 3, 2구역 3? 아이고 3. 나 3구역으로 가? 아 너무한다. 왜? 좋은 건데. 잠깐 일단 3, 5, 3, 5, 8 3, 5, 8 는 빼고 여기로
사고요. 아 잠깐만 이거 에바 세바인데. 에바 세바 참치 꽁치. 응. 아 이거 주기 싫다. 진짜 주기 싫다. 뭐요? 와 이거 진짜 주기 싫지만 어쩔 6구역이에요? 네. 6구역. 6구역이면 따닷 따닷 따닷. 아 내가 아까 쪽을 잘못 넣긴 했네. 아 아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구나. 나 6은 오케이. 따닷 따닷 따닷. 어 여기는 이미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7구역. 7구역? 응. 1, 2, 고맙지. 3, 4, 5, 6, 7. 여기 있잖아. 뭐가 고마운데? 응. 이거는 이미 그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5구역? 아 잠깐만 그걸 생각해야 되네? 와 망했네? 9. 지금 애초에 3 안 돼. 5 안 돼. 8, 9. 아, 3, 5, 6, 8, 9가 안 되거든요? 3, 5, 6, 8, 9. 3, 5, 4, 7로 가면 되네. 8, 9. 와, 4랑 7? 4랑 7이 여긴데? 7에다 만약에 내가 놓으면 또 7번 구역으로 또 와야 되잖아. 4, 5, 5. 5나 8, 9 중에 주겠네. 모르겠다. 일단 놔볼게요. 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8. 응? 7 구역에 놔야 되잖아. 아 여기가 7 구역이구나. 어, 여기가 7 구역.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어 이거 좀 재밌다. 이거 좀 재밌다. 오케이. 근데 나는 6을 주면 안 되고 이게 근데 앞수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수 기억하는 것도 잘 못해요. 6 주면 안 돼. 4, 8, 8. 8 줄까? 어, 8 주자. 8. 야, 이거 매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내가 진짜 기억력이 너무 3, 5 6 8, 9 3, 5, 6, 8, 9 3, 5, 6, 8, 9 그러면 이구요? 7도 안 되네. 3, 5, 6, 7, 8, 9가 안 되네. 1, 2, 4 중인데 1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1구역으로 보냈어요? 응. 오. 어, 이런 식으로 막을 수가 있군요, 여러분. 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그거를 이제 알아버렸다. 오케이. 야, 1구역으로 갔어요. 이제 알아버렸다, 여러분. 막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네요. 막을 생각을 안 했네. 세상에. 아. 줄 수 있는 구역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렇지. 그런 거죠. 아, 저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잖아. 멍청해요. 오키가 오키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 이거 진짜 승부를 바로 생각할 수가 없네. 언제든 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역전이 될 수가 있어. 8구역에 났어. 응. 오호라. 그러면? 어, 이제 나 막았다 이거지? 어, 아, 잘못 놓은 것 같기도 하고. 9구역. 아, 이런. 아. 오. 와, 이거 좀 재밌다. 어, 이거 재밌다. 여기로 한번 가보자. 4. 4구역. 아, 잠깐. 왜요? 아, 일단은 그냥 할게요. 4구역. 2구역 줄 수 없고, 1구역. 어, 1구역? 1, 6, 9, 9, 9, 9. 9, 9, 9, 9.
9, 8? 8. 8. 아, 8 그만해. 왜? 그냥. 여기는 어차피 되고 8을 놓으면 아, 진짜 너무하네. 8을 놓으면 여기서 끝내는 거 없잖아. 일단 뭐 끝만 안 나면 되지. 이것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어 잠깐만 끝난 거 같은데? 끝났다고? 내가 진 거 같기도. 아니 아니야. 아닌 거 같아. 여기다 놓으면 아니야 싫어. 싫어? 3? 3만 하면 끝나는데? 어 잠깐만 왜? 아 진짜네? 어 그러면 얘랑 얘밖에 안 돼. 아 얘도 안 되는데 얘밖에 안 되지 않나? 이구요. 아 요건가? 아니야 여기도 안 돼. 여기밖에 안 되네? 거기밖에 안 됐어요. 헐 큰일 났어. 망한 거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8은 되면 들어 8은 가면 안 되고 9는 가도 되네? 9는 가도 된다. 9를 해서 끝나는 건 없어. 가자. 방금 이 구역에 놨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왜? 아니 여기다 놨으면 그럼 여기 놓으면 끝나잖아. 나? 아 진짜네? 아 그렇네.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몰랐다. 이 구역에 넣으면 왜 끝나지? 아 내가 항공.. 아 내가 이거 없는 줄 알고 내가 이거 안 되는 줄 알고 아 그러면은 항공님 이겼네. 어디다 놔도 항공님 다 되지 않나요? 2에 놓으면 되고. 여기 놓으면 되고 3에 놓으면 여기 놓으면 되고 5에 놓으면 여기 하면 아 여기구나. 여기 놓으면 되고 6 여기고 6 여기 8 없네. 8 없어. 8은 안 되네. 9도 안 되긴 하네. 8 없어요. 아 8 되네. 이거 있네. 아 이거 여기 있네. 아 이것도 잘 봤다. 9밖에 없잖아. 아 9 그러면은 그럼 9밖에 없잖아. 일로 와라. 와 이걸 또 했어. 9밖에 없어. 3 안 되고 3? 안 돼? 아, 2 안 되네. 돼. 2 안 돼? 아, 5, 5도 괜찮고 5 6 안 돼. 8 안 돼. 5밖에 없네, 난. 5?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와, 졌다. 야, 여기서 졌네. 8 해도 안 돼. 6도 안 돼. 3도 안 돼. 안 돼. 2도 안 돼. 내가 졌네. 우왕, 내가 이겼다! 와. 뭐 아무 데나 나겠네. 이겼다! 와! 아, 이겼다! 잘하네. 너무 이겨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 이게 아 이기고 있다라는 개념이 좀 없네요. 와, 언제든지 사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몇 번 해보면 계속 해보겠다. 계속 술을 되게 많이 계산해야 되네요. 술을 정말 많이 생각하겠네요. 와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러겠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 규칙 엄청 간단하죠? 네. 규칙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머리는 생각보다 많이 쓰는 저 이런 아주 간단한데 머리 많이 쓰는 게임 좋아요. 자 바로 코드톡이었습니다. 예. 빰. 오늘의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아 벌써 마지막 뭐죠? 게임이요. 짠. 에그. 에드. 에드. 에그 에드. 이게 네. 와 나 이거 뭐예요? 게임 방법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참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각자 색깔 정해서 색깔? 알 가져가. 알? 아. 한국님 나 노란색. 그래요? 그럼 나 초록색. 다 가져가요? 응, 20개예요. 이게. 이게 약간 그거처럼 계속 나오지. 가져갔는데 나오고. 계속 나오네. 양파 껍질처럼 그냥. 가져갔는데 나오고 가져갔는데 나오고. 얘네들은 빼야 된다 또. 얘네들은 심지어 빼줘야 돼요. 아, 빼줘야 돼요? 여기에 우리께 들어가야 돼서. 아하. 작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싹 다 비운 다음에 이게 5 곱하기 1부터 25까지 들어가는데요. 그걸 네. 랜덤하게 깔아줄 거예요. 랜덤하게. 조금 그래도 방향은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할게요.
자. 짜잔. 이게 숫자 카드도 있습니다. 요걸 네 장씩 잘 섞은 다음에 가질 건데요. 네. 요 숫자 카드로 이제 덧셈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잘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아, 어느 정도 섞어져 있던데요? 아, 그래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각자 R을 20개씩 가지고 시작할 거고요. 네. 게임 종료 조건은 요 둘 다 모두가 R을 다 쓰면 게임이 끝납니다. 어허. 그때 이제 자기 R이 여기 이렇게 까면은 여기 자기 R 색깔이 맨 위에 있는 사람 보일 거예요. 이 R이 내 색깔이 많이 보이면 승리합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줄게. 네. 그러면 내 R을 여기다 어떻게 놓느냐? 카드를 4장씩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네 차례 때 원하는 만큼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장 써도 되고 두 장 써도 되고 세 장 써도 되고 네 장을 다 써도 됩니다. 그걸 다 더해 숫자를. 숫자를 다 더한 곳에 내 R을 다 이런 식으로 쏙 넣어놔. 네. 그런 다음에 덮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덮어요. 덮어요? 덮어요. 그럼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죠? 저기는 내 R이 있구만. 이러고 다른 사람도 R을 넣었어. 그럼 그것도 기억해놓는 게 좋겠죠? 저기는 내 색깔 R로 덮어야 되는 곳이야. 오케이. 망했다. 하나만 넣어, 하나만. 하나만 넣은 거야. 아, 왜 그렇게 넣어요? 뒤집어 놔야지. 그러니까. 아를. 내가 잘못 넣었어.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이렇게 봐. 잠깐 절반까지 올라왔는데. 잠깐만. 아, 뭐, 없나?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 해봐요, 해봐요. 나봐. 아, 이거 뒤집기 싫은데. 왜 그렇게 넣었어, 아를.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갖고 와, 스카치 테이프. 방금 거의 다 끊었는데. 방금 진짜 다 끊었는데. 이 사람. 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네. 미안해. 진짜? 이렇게 넣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넣어야지 네. 빼기가 쉽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색깔 네. R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올 수 있게 카드는 보충을 해요? 그 다음에? 네네. 4장까지? 쓴 만큼. 오케이. 그래서 핸드는 항상 4장씩 오케이. 있을 겁니다. 짠. 누구부터 해요? 가위바위보. 그럼 저부터 하는 건가요? 오케이. 자, 뭐 빈 거 같은 거 없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있어요? 아니, 게임 끝나고 추가 점수. 추가 점수? 추가 점수인데요. 뭐 어떤 경우냐면 3개 이상으로 가로 세로 대각선을 내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개수만큼 추가 점수를 얻어요. 내가 만약 파란색이다. 그럼 파란색이 이제 게임 끝나고 점수가 일단은 위에 내 색깔 1, 2, 3, 4, 5, 6에다가 요거 빙고 요거 4개니까 4점 더해서 10점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점수 높은 사람 승리.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한 장부터 네 장까지 내면 됩니다. 한 장부터 네 장까지? 원하는 장수만큼 더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네. 뭐지? 14. 14. 14. 알았어요. 가세요. 이게 어딨지? 안 되네. 그러면 이게 어딨는지 좀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뺄셈만 안 되고 덧셈만 되니까 덧셈만 돼요. 그게 되나? 뺄셈도 돼요? 뺄셈도 돼야 되지 않나? 덧셈만 돼. 1은 한 장만 쓰면 되지 참. 에그 애드네. 무조건 애드야 애드.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저는 이렇게 18. 18. 그렇군요. 그리고 보충했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19. 자. 아이고. 좀 그렇다. 자. 됐어. 자, 11, 8 해갖고 19 넣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더해서 20. 20. 그러면 저는 이렇게 더해서 20. 아! 뭐 하는 짓이야! 웃어? 킹나나! 뭐야 이게? 아 진짜. 게임이 언제 끝난다고요? 20개 다 쓰면. 20개를 다 쓰면. 아 요걸 20개 다 쓰면. 저 그러면. 턴이 저는 15. 15. 저는 그럼 요렇게 3개 써가지고 15.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뭐요? 14. 14! 야, 그 14를 들어가 버렸네, 바로. 아, 이거 참. 고기를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 하나 써서 7.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19. 19? 와, 씨, 그 19를 내 거를 막 그렇게 먹는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14. 20. 20. 와, 씨, 내 거 막 그 내 거 막 그렇게 잡아먹어요, 그렇게. 저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 아, 참고로 네. 알은 4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럼 여긴 꽉 찼네요? 여기 꽉 찼어요. 여기. 끝났어. 아,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기억 못하고 20을 만들어서 여기다 했어. 그럼 못 넣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다 따로 빼놔요. 얘는 게임 끝나고 마이너스 1점이에요. 아, 괜히 말했다. 아니야, 근데 알지. 정말? 짜증나. 그 새로운 곳으로 가요. 뭐 아, 그럴 거예요, 진짜. 하던데 뭐 계속 하고 그러면. 7. 7. 새로운 곳으로 가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 7에 있었어? 여기 3개 해가지고 11. 그러면 11. 14. 어, 내 거였네. 어, 근데 이게 내 거였네. 내 건지 몰랐네. 방금 넣은 거예요? 응. 넣을 때 보여줘야지. 어, 보여줬어. 자. 씁쓸. 9. 넣어라. 자, 그러면 저는 9. 아, 진짜 짜증나! 왜 이래! 9! 또 나왔어, 9가? 설마. 아, 9가 자주 나온다.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 아, 깜짝이야. 군 줄 알았잖아. 2. 2. 1. 섞어줘. 아,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이제. 내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찼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3. 자. 3. 어이, 이 사람이고 안 되겠구만. 6. 6. 어이. 그러게야. 6. 아, 뭐야? 1. 아,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아하, 그러면 4. 이게 얼마지? 아. 이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알아서 하세요. 어디 있지? 아, 이 숫자를 못 찾겠어. 아, 이렇게 24. 24. 8. 아, 기억이 안 나. 25. 25. 와. 22. 22. 저 이거 해서 그럼 22. 22! 와, 글로 들어간다고? 7. 13. 15. 15. 그러면 야, 이게 안 되네. 어, 다 쓰면 아. 5. 응. 끝났네. 나 23.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자, 게임 끝! 끝! 자, 저희 둘 다 마이너스 점수는 없고요. 없고요. 다 까봅시다. 까봐와. 우와! 게임 장난 아니다. 되게 잘했다. 내 거 몇 개 없네? 나 거 다 어디 갔어? 왜 다 노란색이야? 자, 일단은 여기 항공님 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에다가 요렇게 3개 해서 12점. 맞지? 네. 제일 긴 것만 체크해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에다가 네 개짜리. 네 개짜리죠. 최대 긴 게 네 개짜리. 어, 내가 몇 점이라고 했어? 1, 2, 3, 4, 5, 6, 7. 10, 11, 12, 13, 14, 18점. 이에요. 오. 뭐, 그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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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겼네, 혼자. 내 거 다 뺏어먹었네. 무슨 거. 소리야? 뺏어먹다뇨. 다 뺏어먹었지, 내 거. 무슨 소리야? 아, 배불러. 어, 진짜.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아, 이거 내 거 그냥 다 뺏어먹고 말이야, 이거. 아이고, 배불러라. 아, 이 사람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기억력과. 덧셈, 연산 능력까지. 갖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자아상이 좀 좋아졌어, 오키님이.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게 정말 좋은 거지. 그치, 그런 거지. 왜? 아니. 좋아서. 어? 하얀색 한 개가 아니다. 자. 네, 그래서 마지막 게임은 짠! 에그에드! 였습니다! 짜잔! 짜잔! 자, 오늘은 여러분 실시간 이벤트는 없어요. 맞아요. 실시간 이벤트는 없고 대신 이제 댓글 이벤트는 있습니다. 와. 자, 댓글 이벤트는 뭘로 할 거냐 하면요. 요거 요걸 할 거 방금 한 거? 방금 한 거 이거 에그헤드? 에그헤드? 에그헤드 드립니다. 댓글 뭘로 쓸까요? 자, 댓글은 내일부터. 네. 내일 모레부터 SN 슈필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아마 내일은 제가 방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모레부터는 확실하게 해요. 방송이 목금토는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영어로 할 거고. 와, 대박.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리액션 주로 위주로 하고 이제 말은 주로 이제 그 각 퍼블리셔들이 하게 될 건데 그거랑 이제 내일 아마 노벨티룸에서 이제 신작들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를 방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SN 요번 10일 저희 방송을 쭉 보면서 아, 요런 게임 되게 재밌어 보인다. 좀 기대되는 게임. 그런 거를 한번 적어주시면 네. 됩니다. 저희 네. 방송을 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아주 정신없는 그런 일정을 그러니까 SN 가서 바쁘게 네, SN에서 엄청 뭐 바쁠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황고님은 이제 독일 SN에서 바쁘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수원에서 바쁘고 아 수원에서 네, 딱 지금 SN 기간이랑 그 저희가 이제 대회하는 북기즈콘 기간이랑 딱 겹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SN에 못 간다. 아 그것 때문에 못 간 거구나. 그것 때문에 못 간다 진짜. 아유 좀 아쉬워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네. 북기즈 기간 동안 저희 토요일 일요일에 대회하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좀 정확하게 북기즈콘에 대해서 좀 PR을 하세요. 아 네. 뭐, 북기즈콘. 이제 뭐 장소나 시간이나 뭐 아~ 날짜랑 뭘 하는지 이런 거 좀 알려줘야 시청자들이 이제 가봐야 될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또 감을 감으네. 잠깐만. 이게 당신이 하는 행사 아니야 그거? 아, 그렇지. 일자가 자꾸 헷갈려. 자, 그래. 아, 북기즈콘은 그 뭐지? 10월 5일. 5일. 목금토일월. 월. 4박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아, 이제. 키즈 좀 어린이 대상으로 좀 도서와 관련된 이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수원 컨벤션 센터, 광교에 있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4박 5일 동안 하는데 평일, 목, 금, 월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보드게임 체험존이나 조금 이제 단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조금 강의 같은 걸, 클래스를 열고요. 그리고 메인은 이제 그 뭐지?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뭐야? 미어캣 대회! 미어캣이란다. 엠비코 대회! 미어캣 대회. 미어캣을 네.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런 대회인 거라는 거요. 아니, 엠비코 대회! 엠비코 대회! 로그, 캐스케디아, 종이와 바다! 그리고 또 뭐야? 이거 저거? 호정 분발! 기즈모! 주최자 맞아? 아, 이게 많으니까 헷갈려. 호정 분발, 기즈모, 센츄리, 티켓 투 라이드, 하트 오브 크라운!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로그나 종이와 바다 그리고 캐스케디아는 예선이 진행이 되니까 예선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참가하시지만 나머지 센츄리, 기즈모, 티켓 투 라이드, 포션 폭발, 하트 오브 크라운은 바로 그냥 신청만 하면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아직 열려 있어요? 아, 그럼요. 아직 그 뭐 대회 시작하기 당일에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당일에도 받을 수 있어? 당일에도 아, 받을 그 수 있어. 막 그냥 막 다 받는 거야?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예선이 없으니까. 예선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오케이.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최대 리미트는 있을 거 아니야? 아, 그치, 그치. 32명인 거죠. 32강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저희 이제 북키즈 전시홀 안에서 보드엠이 이제 부스를 해가지고 보드엠 게임도 이제 체험해보고 판매도 하니까요. 거기서도 이제 많이 좀 찾아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미어캣 다운로드 이벤트도 하니까요. 저 보고 싶으시다면 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들려서 인사 나누고 사진도 찍고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립니다. 키즈 행사다 보니까 만약 아이들, 자녀분들 있다 그럼 좀 데려와서 이것저것 진짜 많더라고요. 오케이, 이번에 오케이. 많이 참가하시고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행사다. 네, 놀러 오셔서 구경도 하실 겸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 컨벤션 센터 네. 에서 하는 거고요. 10월 5일부터. 네. 저는 SN 메세. 거긴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긴 쉽게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려고 그랬으면 이미 BMQ를 다 끊었어야 그치, 돼. 그치, 그치. 아니면 어떻게 뭐 헤엄쳐서 가야지.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목금토 일 이렇게 네. 4일 동안 애들 슈필. 세계에서 제일 큰 보드게임 박람회예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또 가서 방송을 거의 매일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현장은 어떤지, 시행작들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3일은 이제 목금토는 영어로 방송을 할 거고요. 수요일이나 이제 일요일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한국어로 하게 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참고해 주셔서 저희 또, 저희와 함께 보드라이브와 함께 또 SN 슈피를도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게임은 여기까지! 금주인 신작에서는 보드게임 3개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니까요. 소개하고 싶은 게임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보라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 금주의 신작 보드게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